学习绝对不是这样，真的要学习是当上面在解释的时候，你安静听，一次就听会，要靠录音，要靠拍摄，不如你专心听，一次就学会。每次换译，我说在我只有一次的机会。조금죄송하다는말씀을좀드려야될것같아요왜냐면이번에연찬이가수하고작물연찬인데오전하고지금까지식상으로봐버렸어요맞아요그래서진행하시는입장에서는충분하스러운마음이있어서죄송하고요근데어제이렇게결과원장님이보시는결과를보시고축산이너무조금소홀한것같아서축산에축분이있어야진정한자연순환농업이있거든요축분이없으면순환농업이없어요그래서이렇게하신것같으니까좀양해를해주시고그런서운한마음이들어도이해를해주시면감사하겠습니다아무튼진행권을내빼서제가죄송하다고사과말씀드리겠습니다 Mr. Lee would like to apologize for because this seminar was supposed to be crop and plants, but we did too much of the animals. But he thinks that Master Joe was thinking that if you don't have the animals and animal manure, you cannot really do a true natural farming. So that's why we did a lot of animals. But anyway, he would like to ask for your understanding.首先要跟各位道歉哈，这个讲席哈，这次的讲席明明是一般作物跟果树的讲席，可是从昨天到今天花了很长篇幅啊，在跟各位讲畜产啊，早上大家也是一再用slide在讲养鸡的方面，那是就是已经有岔题了。那但是就是说李牧师他认为要做农业一般作物或者是果树跟畜产的牛的粪便猪的粪便鸡的粪便是不可缺的那大师也觉得说光就是说来谈作物跟果树如果没有把畜产的粪便加进来讨论不算完整的自然农业比如说你要做自然农业等于说不是只有种植而已你势必一定要养殖你没有养殖动物你土地的养分绝对不够所以这个李牧师他就再一次跟大家道歉就说为什么这一次明明就是作物跟果树的讲习就结果好像花了很多时间在讲那个畜产的东西那刚才我有一点发脾气就是说你如果以为说这一次你学到了就等于三次讲习全部的话那就错了不可能那如果前面两次来参加讲习的人那快十天的学问跑去哪里了你在这里问那些有的没的不是你十天可以用一两句话问得到的然后拼命拍你也不知道那是干嘛的拼命拍所有的资料全部都在海报上面做那些无谓的问答就觉得太好笑了원장님이아까이제시작하기전에이게노고에대해서말씀드렸는데정확한이야기를안하셨네요노고의의미를
언젠가 저하고 아이디어 내서 만들어서 작업하시는 분들하고 해서 우리 김천에 계시는 대독 장목반하고 저하고 비용을 대서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원장님의 의도가 들었던 걸 좀 설명을 참고로 해드리는 게 좋을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여기 지구를 보시는 게 지구를 의미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육지를 초록 박사라고 이제 우리 생명력이 있는 그 식물, 모든 이제 죽어가는 걸 새롭게 살리자는 생명력이 의미고요. 이 테두리의 이 색깔은 흙, 소일입니다. 여기 지금 전 세계가 산성화되어 가고 화학이나 농약을 통해서 미생물이 죽어가는 상태잖아요. 거의 그거를 우리 자연순환 농업으로 회복시키자는 의미에서 땅에 색상을 넣었어요. 그리고 이제 요 안에다가 CGNF FI 약자를 넣어서 이렇게 해서 전 세계가 앞으로는 이 노고를 쓰지 아니하면 안돼. 전문 연찬까지 받으신 이후에야 이걸 받을 수 있어요. 언제 그런 말씀 안 하셨는데 전문 연찬 정도는 받아야 조금 이해가 되고 말이 통하니까. 그래서 외부에서 이 노고를 확인하지 아니한 사람은 다 전에 배웠던 사람이다 할지라도 인정 안 해주긴 했어요. 왜 그러냐면 전에 배웠던 분들도 좀 새롭게 좀 업데이트를 하고 해야 되는데 그러지를 아니해요. 그래서 전에 배웠던 것이 단 것처럼 생각하는 분들이 가끔 있어요. 그리고 그것 때문에 다른 사람이 피해를 봐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그나 이제 새롭게 하면서 이렇게 하자 그래서 했는데 아까 이제 이걸 쓰면은 $50 이제 $100 이야기 하셨는데 그래서 그 제 아이디어였어요. 각 지역에서 모아서 그 쓰지 말고 기금으로 모아서 어떤 행사를 한다든지 뭐 자연농업을 위해서 뭐 할 때 돈이 없으면 안 되니까 그렇게 하자 그렇게 해서 원장님이 승낙을 하셨어요. 그래서 그거 정도는 이해 좀 하시고 그렇게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래서 농담으로요. 자, 거기까지. 너무 길어서. 죄송합니다. 생각을 못했습니다. So Mr. Lee and Master Joe came up with this logo. This is a new logo. So even if you have had training with Master Joe before, if you don't have this logo, you're not going to be really recognized as the natural farmer. So anybody who has finished the advanced course can get this logo. Not before, not just the basics. You have to finish the advanced course and you can use this logo. And the logo, the user pays some money, like $50 or $100, and then that money will be collected to create a fund that can be used to support any natural farming events. And the meaning of the logo is that on the right there's the earth, there's the water and the land. The land is in the color green, which symbolizes life. And on the left, the square is of the color, it's the color of the soil. So it symbolizes the soil which we want to heal. Hey Rick, your thumbs up on the way. I think that's Japan. Hawaii 먹다는데 거기. Hawaii. 한국에 적도도 없어요. You can't see it. Can't see it. Too small. It's there. If you magnify it, it's there. 刚才讲的实在很长。
真的很难翻，他讲越长要记忆他前面的后再讲后面的，我常常会忘掉，所以我尽量要求他说不要讲那么久，讲那么久真的很难翻。那现在就是早上赵大师已经有把 CGNFI 的那个 logo 哈，他说他已经换了新的 logo， 那这个 logo 这个李牧师哈再加强来做解释，就是第一个那个地球哈上面的陆地全部都是绿色的，它绿色的是代表自然农业啊，将来要扩展的那个地方啊。那这个四方形的框框用的是土的颜色，它代表就是说我们自然农业带有哦改善恢复土地的责任在啊。那早上也有谈到，就是说这个 CGNF 这个 logo 要使用的话，就是要付美金50块啊，哦还有什么100块的那种奖款啊，就是他们经过讨论以后，就是说要怎么样来决定这个使用 logo 的权利啊，要付出什么样的代价。不是只有钱你就可以使用这个 logo， 你一定要最近有参加过基本讲习、专门讲习的人，才加上付出那个金钱的条件，你才可以把这个 logo 印在你的名片上，或者是你要推销你的农产品的时候可以使用这个 logo。 那有人就说，那以前我也受过这个基本讲习啊，那是不是我也可以使用？说不，因为从以前接受的那个基本讲习跟专门讲习到现在，已经有很多新的那个资讯不断的在更改啊，那你没有跟上新的资讯，你就没有那个资格去使用这个 logo 啊。比如说最近有受过专门讲基本讲习跟专门讲习的人才有资格使用这个 logo 啊。여기에CGN 약자를여기있는약영어약자가여기있는데여기에인스드드려연구원이라는아니인터넷이아니고 institution 예예인스드드스예연구원여기들어가야되는데여기빠졌어요들어가야되는데빠졌다고요그럼저거는한국조직을말하는겁니까뭘말하는전체모든전지구에그걸다말하는겁니까예예예그러니까이노고로노고만가지고있으면원장님하고같이연구해서같이활동하고회원이라는의미거든요근데이걸가지지아니하고명함이이렇게쓰면은회원이아닌데쓰면좀그러겠어요아예연구원이렇게전문연찬이상한사람들만이가져갈수있으래원장님한테배웠고그런걸알기때문에전문연찬을했고사용료를냈고그렇죠这个 logo 的含义，실제로농사짓는사람들에게这个 logo 的含义不是只针对韩国的那个自然农业哈，那也不是指国际上大家都可以使用这个 logo 哈，一定要是就说属于啊赵大师啊自然农业研究所承认的才可以使用。And the CGNFI, the I is institute, and below the CGNFI it says True Global Natural Farming, but it should have the institute, but it's missing, but the I is there, it's the institute. And the person who can use that is somebody who has finished above the advanced seminar, has paid for the usage, and is currently farming. That's the people who can use it. People who are not qualified should not use it. 그래서수료증을받아가시는데전에는그냥수료증은줬는데지난번부터그여권카피신분증카페에가서수료증같이했거든요그러니까그것이없으면나중에누가누군지를모르니까확인하기위해서그렇게하기시작한거예요그러니까지난전에부터그거를제가준비해갖고해서이렇게하는겁니다여러분의보고를필히양해하셔서
누군가 확인할 수 있는 근거까지 이렇게 마련해 놨으니까 전문 연차를 받지 아니하신 분은 하고 싶어도 못 써요. 근데 각 지역에서 그런 큐를 정할 때 그거를 기준 삼아서 하셔야 돼요. 그래서 뭐 그 쓰시는 분이 $50를 했는데 거기에서 상의를 해서 $100를 하든지 $50 하든지 더 많이 받으시는데 $50 미만 안 되고 예, 그런 거는 그 지역에서 모였을 때 그걸 하시고 그래서 그 전체적인 총괄은 아직까지 어떤 뭐 규정은 없습니다만 원장님하고 이사님하고 이렇게 현재는 여러 가지로 초창기라서 준비하는 과정이 있습니다. 그렇게 하십시오. So the local CGF can decide how much money to charge. And the reason why we collected passport this time was because we want to make sure that who is who and we don't get confused just because we have only the names. So Mr. Lee is trying to establish a more rigid system. So you need the passport to have the certificate now. So, use this information of nutrient analysis when you are 사료를 줄 때 만들어서 아니 5번 만들 때 5번 아니 5번 When you are making the IMO5, you have an idea of this kind of nutrient composition. 昨天就是有针对这方面数据上做了一番解释，就是一直都弄不清楚，所以那今天可能还要再做一次的那个澄清跟说明，就是说有的这些数据，然后再配那个田里头的土的状况，土壤分析的状况，然后还有这个作物需要到底是需要什么样的肥分，需要多，你要知道以后你才有办法去应对。
아, 그리고 하와이는 타로가 있고요. 여기 대만에는 바나나 많다 그랬죠. 다른 것도 있겠지만. 아, 이거를 분말을 내면 3번이 가능합니다. 3번? 예, 예, 3번. IMO3. 만들 때. 예. 살게 대신? 예, 살게 대신 가능해요. 그 없으니까 못한다가 아니고 그 지역에 있는 거를 찾아서 만들면 돼요. 바나나는 그 껍질 빼고 아니면 껍질째 할 수 있으면 좀 좋죠. 우리가 저기 뭐죠? 분말로 만들면. 네, 예, 분말로 만들면. 그리고 이제 옥수수가 주식인 나라가 있지요. 아프리카 같은 데는. 옥수수 분말을 한 것이 아주 잘 돼요. 그래서 그 사료든 어떤 우리가 3번, 4번을 만드는데 자재가 없다고 하면 더 배워야 되는 사람이에요. 네. 어느 지역에든지 자재가 있습니다. 아, 제가 이 말씀을 꺼낸 이유는 어제 보니 比如说现在就发现说蛋子不够，那我要做三号，不做四号的时候，我需要米糠 ，OK， 那比如说教育没有米糠，啊，他没有水稻，一定不会有米糠。那比如说台湾，啊，有种了很多香蕉 ，OK。 那相对的香蕉也可以啊变成主要的材料。那那个夏威夷它没有水稻，但是它有那个塔罗伊莫哈，就是塔罗的那个雨哈，就把那个雨弄成粉，也可以取替代米糠的作用。那香蕉一样可以啊从它的茎啊粉碎以后变成材料。 它因为它的组成也是啊，就是属于氮素比较多的。那比如说在徽州啊，徽州没有的东西，那难道就不能做自然农业吗？不是，比如说最主要的观念就是让你能够活用你周遭啊，属于啊氮素比较多的材料拿来替代啊，原本。 在自然农业一直在讲，三号就是用米糠去做的。那如果你当地已经根本就没有这个米糠这个东西，那怎么办？你要把这个作物原来它含量最多的这个东西去找替代的东西，啊，那这样一来就没有什么东西你没有办法做的啊。 So if you are making IMO3, you need rice bran. But if you don't have rice bran, there are many other things that you can use instead. So it does not make sense to say that you don't have the ingredient to make something. It's wherever you are, you have the ingredient. For example, you can use taro, banana, or corn, dry it and make it into powder and use it instead of rice bran, and you can make very good IMO3. For banana, you can have the skin on it. It's even better. 제가 이제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이제 실례합니다만은 대만에서 4번을 안 만들어서 썼다고 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그 4번을 만드는 거하고 안 만드는 거하고 차이점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들이 섞어띄운비에 4번이 들어가죠. 4번을 안 만들었으면 4번이 나올 수가 없고 3번이 없으면 4번을 가지고 5번을 발효를 시킬 때 3번 갖고 발효시키면 10분의 1을 넣어갖고는 안 됩니다. 근데 3번을 10분의 1 넣으면 발효가 잘 될 것 같지만 잘 안 된다는 이야기예요. If you are making IMO 5 and if you put in IMO 3 instead of IMO 4 in 10% quantity, it doesn't work well, which means you have to know IMO 4 to do IMO 5 and you have to know IMO 3 to do IMO 4. So you have to know them all
And you have to really understand the number 4 so that you don't just stop at using IMO 3. You have to go on to number 4 and the 5.那没有四号微生物，那占总体积的十分之一，这是一层。可是你没有这四号微生物，你直接用三号可以吗？不可以。啊，就是说，最主要就是说三号还不是完整的，你进到这个里面微生物战争就开始，它是把你的这个仅有的微生物给消灭掉。所以，加上昨天我一直跟他退判嘛，一直告诉他不懂，听不懂，没办法了解，我没办法翻译，所以，在现在正想办法让我了解，就是说，不足的。 你可以用别的东西，但是你要知道那个材料原来的属性啊，这个是属于氮和比较多的。那你知道了以后，你就可以添它不足的。因为昨天不是有讲吗？自然农业鸡粪啊，因为它的消化能力太好，所以它的蛋白质啊，这些几乎全被消化光了。就算它大便说有回有回本有回本，但是说实在真的是很少。那这样的话。 如果你要做这样的话，比如说四号微生物它占10%，这时候你绝对不是10%，你说你要放的量绝对不是10%，可能20%、30%都有可能，就是先要了解，它的属性，然后的不足的部分大概是多少，然后我用什么替代，或者是四号不是10%了，我可能20%、30%。 都有可能，但是唯独就是不能直接从3号跳5号，没有4号绝对不会有5号。感觉，질문 좀 하겠습니다. 여러분, 3번을 갖고 써도 되는데 왜 4번을 만들어야 되는 이유? 그리고 여러분이 지금까지 배운 것 중에서 4번을 왜 만들어서 쓰는지 그 이유가 뭔지를 한번 아는 대로 몇 분만 저기 대만 도본하고 하와이 도본 한 이야기 해주세요. So Mr. Lee would like to ask you a question. Why do we need to make IMO 4? Two people from Hawaii and two from Taiwan can please answer. Why do we need to make IMO 4? Pardon? So we do not need the soil. So microbes are jealous. 아이모하고 산에 있는 아이모 더 강한 걸 같이 합해내면 합해갖고 그러면은 그 버라이어티가 더 많아지고 진화서 진화서 예 그리고 그거를 이제 우리 밭에넣으면 그 밭에 있는 마이크로비 내 친척인 줄 알고 싸우지 않고 더 잘 확장하게 됩니다. 주심을 없앤다. 台湾，然后有人有回答，为什么不能直接从三号，直接跳五号？他的理由在哪里？因为三号没有当地卫生。如果有啊，三号有啊。 当地，当地卫生物，我是当地原土，原土了，嗯嗯嗯，就是微生物，如果用在当地的园子里面的时候，可能就会被当地给里面的微生物化灭掉。嗯，那么，那就，因为我，三万多，我这里面是少，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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少
まあ、ただ、あの、どうしたら言っても、あ、増やすだけ。と、あの、畑の中の、あの、微生物が、まあ、まだ、あの、死にません。まあ、なってないから、もう、これを急に使ったら、まあ、あの、5番入れたら、もう、すぐ殺されちゃうかもしれない。하나는3번만이라면좀모자란다미세물이그러니까4번으로서좀늘어날정도고하나는좀그비슷비슷한데그20만원그거있어야된다는거죠그3번에서갑자기4번고치지않고5번만들면뭐거그하는것같은것도있겠다저는전체적으로딱한번또다른것이이의가있으신분또다른거예요Any other opinions? 还有别的意见吗？夏威夷那边还要一个，台湾这边还要有一个。I think it's because there's the soil microbes. The larger microbes are present in the soil, where they're not present in IMO3, the next level of the food chain. So where are they present?They're present in IMO4, but not IMO3. So where did they come from? The soil. The nematodes and the microarthropods. IMO3번에는 없는 더 큰 미생물들, 뭐 절지류라든가 선충 이런 것들을 얻기 위해서 4번에서 이제 흙에서 그걸 가져온다는 거. So we have as diverse IMO as we can.더다양성을더높이기위해서3번에더해갖고흙에있는미생물까지도가져옵니다 Also, for our own health as well. For our own health. What about our health? That's why we make IMO4 for our own health. So, 그래서 이제 아, 우리 건강에, 사람 건강에도 4번을 만들어야 더 좋다.여기이제한국분들을빼먹었는데이제한국분들중에서어떤그거에대해서무엇때문에그런지한번이야기해주세요한국분들중에He said actually Koreans were being left out, so Koreans can answer now. 강하게하기위해서아여러분요거를잊어버리시면안됩니다아지금3번에서4번넘어가는이유다답이다나와있지만요아그러니까미생물을더힘있고건강하게만들기위해서아시는부분이죠왜힘있고건강해야됩니까서로친화력을가지기위해서인데우리도그러잖아요이렇게그닭이오늘보고오셨지만옆에칼하고옆에칼같이놓으면어떻게해요싸우죠미생물도갖다놓으면어떤거든지갖다놓으면싸우게돼있어요그럼3번에4번만들때내밭에있는거하고황토산에산에서가고같이해서민길때복합적으로되는내밭에있는거라고해서다3번을매개체로해서다건강하게키워줬죠여기엄청난힘을발휘한건강한미생물로바뀌는거죠그래서이것을갖다가내밭에들어갔을때같이접붙였을때친화성도되지만건강한것이되기때문에내밭에있는약한것들을다싸워서이기는거죠그래서4번이꼭필요한거예요그래서4번을잘못만들었으면내가4번만들내밭에있는것보다내가만든4번이약하면건강하지못하면싸웠을때어떤것이이기겠어요강한게이기는거예요그래내밭에있는것보다강하게해주는것이4번이라고생각하시면됩니다그럼미생물이
밭에 들어가서 싸운다는 말씀, 이제 친화성을 가진다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서로 이렇게 친화성을 가지기 위해서는 한번 모르는 사람끼리 만나니까 서로 영역 싸움을 하잖아요. 근데 영역 싸움에서 이기는 게 살아남는 거죠. So you want to make you want to make sure that the microbes in your field are strong and healthy. So what you do is you cultivate the IMO number 4, and the microbes in your IMO number 4 should be stronger and healthier than the IMOs in your field. So that when you put in the IMO 4, that the stronger and healthier ones will dominate over the existing microbes. 就是刚才哈，综合双方的那个意见哈，台湾这边就讲亲和性啊，然后他们这个台湾那边哈就讲说植物多样性啊，然后健康啊，量的增加的哈，大致都讲到了，那真正的理由不是这样啊，真正理由就是第一个。 为什么要从山道转世哈？啊，还有，当这云走的时候哈，这一次的奖金可能看不到。那上次养鸡或养猪的都有到冒出去，是冒出去的时候，那个林木师哈，他的那个资材制造室里头，他有从各地不同标高的地方采集那个落叶回来的。 然后把它放在那个它的制材室，然后再把米饭埋在那个落叶里头，啊，做这个动作为什么？它是要收集更多样的微生物，啊，然后在米饭上面啊繁殖，再取这个多样性的微生物，再用黑糖去繁殖，啊，做这个动作还是从不同标高、不同的微生物去着想，比如说。 取回来微生物多样性大过于将来你的亲和性的时候，但是照这样繁殖下来的微生物，如果你做到4号，你放到你的田里头，还是被你的田里头的微生物给消灭了，那做这件事情就没有意义了。啊，如果没有办法，你做4号或做到5号一样，就是让微生物。 多样化，而且力量越来越强，啊，越来越健康。如果你做出来的东西不是这样，你丢到你田里头，反而被田里头的微生物给消灭的话，做这件事情就失去了意义，就失去了意义。这样了解吗？嗯，如果3号直接跳5号，绝对会被灭了啊。那刚才这讲的这几点全部。 都含在里面，但最重要的还是啊微生物的多样化，还有微生物的健康化啊。然后，因为5号普哈西韦它是兼具着微生物还有那个肥料的作用，所以5号一定要强过于你原土里头的微生物啊。 요즘에 그 4G AI 때문에 전 세계적으로 그 질병 AI가 그 바이러스 병이잖아요. AI가 아닌가요? AVN 인플루엔자라고. 예예 바이러스 병이죠. 예. 바이러스. 이 바이러스 저희들이 만든 4번이 있는 데는 바이러스가 와도 아무 문제 없습니다. 이겨요. 그 3번 가지고나 우리 땅에 있는 것 갖고는 안 돼도 4번이면 이긴다는 건 그만큼 건강하다는 것을 이야기해 주는 거죠. 예를 들어서 말씀드린 거예요. 네. You know the AI, the avian influenza. This is a contagious disease among birds, but if you have applied IMO4 in your farm, then this will be of no problem. But if you only use 3, it's not the case. So IMO4 is a really strong
a healthy one. 那这个有关于这一点啊，从那个 AI 就是那个禽流感病毒啊，就可以看得出来。如果你的那个田地里头只有三号的微生物，禽流感没有办法遏制啊，没有办法遏制禽流感的病毒，神圣奇妙的，它不是只有做有益菌，它也做啊，等于说会伤害的有害菌，那。 这些病毒其实也是微生物，可是这个微生物是消灭性的微生物、毁灭性的微生物。你如果用三号，是没有办法遏制这毁灭性的微生物；可是你如果做到四号微生物的时候，可以遏制，好禽流感病毒。我相信，有去过林务室的那个机场，那就是农场嘛。他要你进去的时候，他在前面撒了一堆四号的微生物，你踩过去。 他完全不怕你进去，他讲你空，就是一般，连分层，一般那个机场，他在前面都会弄一个消毒水，让你踩过去，避免你带病毒到他的鸡舍里面。那在自然农业里头，这么多年来，从来没有一件是禽流感导致鸡群生病，就原因就出在林务师，他要让你进他的机场之前。 在前面就撒了一堆的四号微生物，要你踩过，这样的话，禽流感的病毒就被遏制了。就算你有带菌，踩过那个四号微生物进去，那个四号微生物这个禽流感的病毒已经在四号微生物控制下被消灭掉了。啊，여기 죄송합니다. 4번에 대해서 이제 왜 써야 되는 이유를 아셨으니까 5번을 만들 때 우리가 쓰는 자재들, 자료들이 여러 가지가 많은데 이것들은 다시 발효가 시키지 않으신 그 상태로 미생물들이 가져온 거잖아요. 그렇죠? 4번에 있는 미생물은 외국인들 갖고 온 것보다 강하죠. 근데 우리가 그렇게 만들었으니까 배양을 시켰기 때문에 그러면 여기에서 있는 것들에게도 4번하고 같이 해서 거기서 싸울 것도 있고 같이 강하게 되는 거 있고 같이 있거든요. 그래서 4번을 꼭 제대로 만들어서 넣어줬을 때에 여기에 있는 자재들도 정상적으로 좋은 건강한 균으로 만들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건강한 균을 5번을 만들어서 밭에 써야 여러 가지 질병이나 바이러스병 이런 것들도 예방하고 작물을 건강하게 키울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5번, 4번까지를 잘 만들어줘야 되는 이유입니다. So this is the slide that Mr. Lee showed us earlier. This is the ingredients that can be used for IMO5 from the mountains, field, rice paddy, ocean, and food waste, and so forth. The thing is that all these materials have IMO on the microorganisms with them. So when you mix this into the IMO4 in order to make IMO5, if the microbes in IMO4 are weak, then they cannot become dominant in the fermentation. So the IMO4 has to be really strong and healthy, so that even this foreign, even when they are mixed with the foreign microbes, that they can take over and produce a good quality IMO5. 那这个是昨天草的第三样，就是材料，从山里头可以找到落叶、腐叶土啊，还有落下来的果实，然后在旱地里头也可以用作物的残渣，那水田也是用作物的残渣，海里头的话就是有海草啦，还有鱼的那个内脏啊，或鱼魂啊，食品厂的话就是有厨余啊。 那这些东西啊，再加上四号的微生物啊，这些东西里面都有微生物在，再把四号加进来发酵的话，也就四号本来就很强了，你再加上这些作物残渣啦，或是落叶啊、腐叶土里面，还有其他的微生物在，当它再一次发酵，形成了一个更强大的微生物群，然后这个五号就是。 更强大的微生物群，当它适用到你的土里头的时候，绝对可以啊，更
更健康、更有力量的意志啊，你原土里头的微生物啊，才能够对你的那个原土产生有帮助的。지금여기에는안나와있습니다만은우리자연농업동분이나개본여기에는미생물이많이섞여져있죠이미되어있는것들근데외부거는안돼있다고봐야맞죠사용을사업을사용안했으니까근데그렇게되면외부것이들어왔을때우리사본이강하지못하면외부거에지면은우리밭에갔을때자연이렇게서로친화가되어서서로인정이되어줘야되는데인정이안되어주고싸워서졌을경우에에효과가덜한거죠그래서우리는꼭사본으로발효된축구를써야농산물도제대로갈수있는거예요 Any animal manure has to be fermented with IMO4 and turned into IMO5. And if you bring in animal manure from outside, you bring a foreign manure, and you mix with your IMO4, if your IMO4 is too weak, then it cannot dominate the existing microbes in the animal manure. So you really have to produce a good quality IMO4 so that wherever you bring the manure from, when they are mixed in with your IMO4, they take over and produce high quality IMO5.昨天有谈到哈，就是做无化微生物的时候哈，我们会用到鸡粪啊、猪粪啊、牛粪啊。那这个鸡粪、猪粪、牛粪指的是自然农业啊养殖产生的猪粪、鸡粪、牛粪，而不是外面买来的或是外面再来的鸡粪、猪粪、牛粪。原因在哪里？因为。你在用自然农业养殖的时候，已经在饲料里头有添加了四号微生物。经过牛、鸡、猪，它在觅食吃下去的时候，在它肠内道又再一次发酵，然后它经过粪便排出来，等于说它的粪便里头已经充满了微生物啊，四号啊，还有其他食材的微生物，然后它变成粪便被排出来。那今天我们。要做无化微生物，用自己自然农业农场里头这些循序粪便，再加上四号的话，再一次发酵，它力量更大了。那你如果是从外面再回来的牛粪啊、鸡粪啊、猪粪啊，它并不是用四号微生物去调的饲料，然后让它们吃，所以它在基本上它已经少了四号微生物在肠内道。再一次消化的机会，有时候意义上是这样的不一样。哦，你也说啊，猪粪、鸡粪，我的外面掉就有了，不是，完全不是这么一回事。所以说，自然农业缺少不了养殖这件事情哈、就是你要养鸡、养猪、养牛啊，你才有办法使用它们的粪便，再一次造成五号强力的微生物啊。아마지막으로요어버만드는데이제마지막으로하나꼭여러분들이알으셔야될것이사본을10:1로넣는다고그랬죠지금이야기했어 When you make IMO5, the IMO4 is 10% of the total. 간단하게얘기하면서最后一定要提醒各位这个很重要的事情比如说你要在做五号微生物的时候四号微生物的比例就是整个总体材料的十分之一千万要记得자그러면 4번보다 IMO4 보다
낙엽에 있는 그 양이 많고 당연히 양이 많죠. 낙엽이나 부엽타나 우리 쓰는 그 자재가 양이 많아요. 아홉이니까. 그럼 거기보다 우리가 넣는 양이 1이니까 너무 이렇게 서로 친화가 안 될 경우에도 우리 것이 질 수 있는 확률이 있죠. 이게 분명히 있습니다. 근데 그렇게 느껴진다고 생각할 때에 그러면 4번을 몇 대 1까지 넣을 수 있을지 이거 실험해 보신 분 없을 거예요. 혹시 이거 실험해 보신 분이 있으면 이야기 좀 해보세요. 아마 대만은 없을 거예요. 왜냐면 4번 안 만들었었으니까. 네. 저 하와이 속에서. So IMO, when you make IMO 4, the amount of IMO, when you make IMO 5, the amount of IMO 4 is only 10%. So it's only 10% and the other ingredient is like 90%. So if you bring in, for example, leaf mold from the mountain, there is a lot of microbes from the wild. And then your IMO 4 can lose the fight with the foreign microbes. Then in that case, you want to increase the amount of your IMO 4. Has anyone done an experiment with how much percentage can you increase the IMO 4 up to when you're making IMO 5? About 50%. 50%? If you have fresh or high nitrogen, you can go 60% IMO 4. 다른 거는 어땠어? 60%. 60%. 60%. You think 30%? Yeah, I did 30%. 당연히 30%를 해봤어요. 근데 결과가 어땠나? How was the result? Not good. 좋았다는. 식물이 바로 반응했어요. 뭐 상업 좀 해주세요 지금 뭘 이야기해. 30%. 지금 因为台湾那边就正确的那个事哈，所以别说台湾不好，现在整个问题教育那边，这些那边的话，川普他就说，加到百分之六十，然后麦这边是讲加百分之三十。对，这个，呃，해보셨으니까좋다고말씀하셨는데，呃，저는이거를 지금도 실험 중이고 계속 실험할 거예요. 여러분도 그렇게 하셔야 돼요. 이게 이제 그 전문전차의 주된 목적이거든요. 왜냐면 이게 지금까지 이렇게 해서 어떻게 됐는데 그 해서 이렇게 해서 됐다는 데이터가 없어요. 저는 그냥 1대 10으로 항상 하거든요. 아, 그러시니까 항상 잘 돼요. 예. 근데 항상 잘 되죠. 예를 들어서 이런 게 여기에서 더 나쁜 균이, 부패균이 많이 들어왔을 때는 1대 10으로 넣어도 안 됩니다. 실험해 보셨어요? 실험 안 해보셨잖아요. 좋은 것만 갖다 했지. 좋은 것만. 예. 다른 데서 안 좋은 게 왔을 때는 없을 때는 그거 써야 되거든요. 그러면 1대 10으로 해서는 안 돼요. 그러니까 이럴 때 실험을 해봤냐고요. 그리고 그럴 때 문제가 생겼을 때 문제 생기고 나면 대개들이 그 자연농업에서 잘못 가르쳐 주셨다래 자기가 잘못 자재를 선택해서 그렇다는 이야기는 안 하고 자연농업에서 잘못 가르쳐 주셨다고 그러거든요. 이제 그런 문제들 지금 해결됐겠죠? 네. Mr. Lee is still experimenting with the maximum percentage of IMO 4. That can be used when you make IMO 5, and that is what that's the part of the purpose why we are doing an advanced seminar. We want to discuss this kind of aspect of making IMO 5, because many of you just make IMO 5 with no problem. But sometimes when the foreign microbe is very strong, if you use just 10%, you might not have good results. In that case, many people just say that natural farming is not good, it's not real, but you really have to observe and research into this kind of topic. 그때 왜
就是，刚才哈，那个麦克他说加了30%哈，川普他说加了60%，那当然是加越多，他越可能做出更好的，就是也是会更充分多样性的，对。但基本上就是，啊，10%了哈，1:10这样子就够了。那这个金女士哈，她说是一向都是1:10。那林女士就说，有人就是按照课堂上讲的1:10，啊，但是做失败，那就是说自然容易不好，是这样吗？不，完全听啊1:10，然后也不去考虑你其他的材料，比如说腐叶土里头有大量很好的微生物，啊。那你可能哦，1:10刚刚好就可以了。那你如果用的材料里面没有很多微生物，哦，你要加更多的，啊，才能够成功。你如果是囫囵吞枣，听这样你就完全照这样，它不一定保证你成功。但是有一点很重要，就是说你做了以后，你失败的经验，或你做了它的比例是多少，你成功的。然后到这个讲习会来做交流，啊，变成彼此之间的情报交换，啊，这个讲习另外一层的意义在这里，就说你做好了，是大概是多少的比例，然后你用的是什么材料，可以在这里，啊，谈，然后彼此互相吸取成功的经验、失败的经验，就变成，啊，一个很宝贵、很重要的一个。这个讲习另外一层的意义存在。哦，저는요자제를모아야되잖아요 IMO 1그리고9팟을모을때좋은거를이렇게자꾸모아놔요그리고나쁜거는절대안써요그래서좋은것만쓰니까시간이조금걸려도그걸섞으면항상좋게나와요실패가없어요그거는이제오리지널이고요 자이제이거같이이번에가셔서실험해보세요근데나쁜거왜써요알면서소똥을우리저기많이들발효시켜서밭에뿌리잖아요영양제로소똥한번해보셨어요알려봤죠우리닭똥으로만그러니까저는소똥으로닭사료주지요소똥을10:1로발효시키면여러분될것같아요안됩니다발효안돼요여기서힌트를얻은거거든요그래서여러분들그내가쓰고싶은자재가얼마든지있는데도우리가저기지금여기김쌤말씀하신대로우리가이상적으로기본적으로된거는잘되지만소똥이나돼지똥같은경우에는안될수가있거든요그게꼭필요한데도불구하고그러면레퍼를어떻게했을때됐느냐그러면계속실험하셔야된다는얘기예요소똥에있는기존미생물이더우세를점해버린다는거죠아니거기에는이제여러가지그일반것들은조금그밀도가낮다든지뭐해서소똥이돼지똥같은게아주뭐이렇게그런원인도저거기까지연구를해서모르지만그런원인도있고수분도많고섬유질도많고돼지는덜하지만소똥같은경우에는그러면그런거하고어떤그역할에되는것은우리가연구해야돼요그렇지만제가해본경험으로는 10% 갖고안된다는거예요그래서퍼센트가달라야돼요
그럴 때는 물건에 따라서 그거를 해야 된다는데 그래서 목사님 그거 하실 때 소통으로 하실 때 저기 있는 거 다 넣죠 저런 거 아니 다 안 돼 안 넣어요 소통하고 소통만 아이고 꼬마 아 그래서 안 되는 거예요 아니 그 소통을 사려주기 위해서는 이런 거 넣으면 안 돼요 소통만 해야 돼요 那就是说他一向都是总材料哈，用实体衣的这个石化为生物，就做得很好啊。那为什么李牧师还故意要讲这个做不好的这个例子来举例啊？那这个李牧师就说哈，因为每一个人当地的材料都不一样啊，那。 这个经理是用了很多的这个土司主，还有他自己是养鸡的，那鸡的蛋肥是比较高的，所以他就是每次做都成功了。那以李牧师的例子来讲，他是用牛粪啊10:1来做，可是因为他的蛋数不够啊10:1做不起来啊，所以他那个。 不是10:1，它是10:2、10:3，这样是混合的话，好，总算可以。比如说这个比例是要靠自己不断的去试，啊，然后变成你的经验，变成你的数字出来。这个数字，这个比例，别人没有办法适用，啊，也就是说，当你每次在做的时候，你就要去试，然后做好了去问，去做。 然后得到结果是怎么样？要记录，所以请你们不要再问我什么比例，真的比例就是靠自己试出来的，啊，这个绝对没有一定的数字，因为每一个周遭能够利用的资材绝对不一样，啊，他已经都跟你讲得这么清楚，在山里头有什么，在旱田里头有什么，在水田有什么，在海边用那些资材跟利用啊，全部都告诉你。 就算你没有，你从食品加工厂可以拿到啊，或者是饭店可以拿到厨艺，不要硬是要学习别人的方法，然后你要别人告诉你，那个比例你拿回去用未必合适，都是经过自己尝试，然后种了以后得到的好结果或得到。 失败的结果，你要记录下来，才会变成你才可以找到真正合适你的比例，对吗？可以。那 몇%까지도 넣으셔야 돼요? 지금 질문한 거 이해를 하셨어요? 아직 얘기 안 했는데 몇 프로? 그거 해주세요. You have to ferment the cow manure to give it to the chicken as a food, as their feed. And when you ferment cow manure, if you put in IMO4 in 10%, it doesn't work. That's where Mr. Lee got the idea of that he has to do research on this topic. There can be many, many factors. Maybe the manure is too wet, or the density is too high, or the fiber is too much. He's not really entirely sure what it is, but anyway, the thing is that it did not work when it was 9:1. So that's where he started to think how much can he increase the percentage of the IMO4. That doesn't work. What was his indicators? Was it a smell or how did he not know? 9:1로 해가지고 소똥이 발효가 안 됐을 때 그게 발효 안 됐다라고 하는 건 어떻게 알았습니까? 냄새가 납니까? 아니면 뭐가 문제가 됩니까? 제가 얘기했잖아요. 냄새하고 어제 보여줬잖아요. 그 발효 잘 된 거 못 된 거 보는 거 냄새 종합적으로 이런 거 갖고 체크를 해야죠. The smell, the color, the general observation. 네, 그래 전문가가 돼야 돼요. 이게 전문 연찬입니다. 지금 다른 시간에. We are training experts right now. These are really expert topics. 这位先生在问，就是说在制作时候是不是可以从味道上啊，或者是什么地方可以观察得到，啊，那颜色上啊，是不是？
其实真的只有自己试了才知道啊。 이건 하나님의 그 원장님한테도 말씀 안 드렸는데 제 제안입니다. 아닌데 지금 우리가 5번을 하는 거를 6번으로 가야 되고요. 6번도 있어요? 아니 지금 우리가 하는 5번이 6번으로 가야 되고요. 지금 손톱같이 발효하는 게 5번으로 가야 돼요. 오. 그래 이제 지금 소통을 발휘하는 걸 여러분이 모르시잖아요. 이제 저만 그거를 데이터를 제일 많이 쓴 건 아니지만 경험상 제일 많이 갖고 있죠. 그래서 소통이나 대지통을 발휘하는 것은 5번으로 가야 되고 지금 우리가 5번 말하는 거는 6번으로 가야 돼요. So Mr. Lee's suggestion is that the current IMO 5 has to become current IMO number 6, and IMO 5 should be the fermentation of cow manure. Cow manure. 소똥, 돼지똥 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Cow and pig manure. So only use two ingredients, just IMO 4 or cow manure. Or pig manure. 사료용일 때만 그 얘기하시는 건가요? Yeah. 그렇죠. 자료는还没有像照大师提议嘛，所以这个还没有正式变为这个话题。그 이유를 말씀드릴게요. 그래서 他的想法就是说，从4号，然后再加上周围的就是记忆啊这些情绪分辨，啊，然后加上周遭的这些精彩，做出5号的微生物来。 那是不是再细分一点？就是对针对于，这个是对牛粪，还有什么样子那个材料？这个是对猪粪是什么材料？然后是不是应该还要有一个6号的微生物？嗯，因为这个还不成熟，还没有跟赵大师提啊，这个暂时听听就好，不用太认真去记单。 제가 지금 생각해봤는데요. 동물도 흙을 모아야 되잖아요. 그러니까는 IMO 50%, 똥 25%, 흙 25% 그렇게 해서 하면 그래 안 돼요? 네. 그래도 안 그래 할 필요가 할 필요가 없어요. 자, 지금 여기 그 데비드 왕도 마찬가지인데요. 그 채소 껍질 시장에서 갖고 오잖아요. 이거 배합하면은 우리 IMO4를 넣고 배합하면 5번이라고 했잖아요. 근데 그렇게 생각하는 것보다 갖고 채소 그런 거 배합한 거 4분하고 넣은 걸 5번으로 하고 5번을 해놓은 거를 다시 종합적으로 사료를 줄 때 배합해서 들어가는 게 6번. 조금 어렵죠. So David Wong also uses vegetables coming from the market. So the thing is, you don't try to make that directly into IMO 5. So you make IMO another IMO 5. So the numbers are different. The IMO 5 that we say right now, 5 should be IMO 6. So what he says is that there should be another step that goes in between IMO 4 and 5. So that process is what he's trying to explain. After that, you go to IMO 6, which is the IMO number 5 right now. And this is only for animal feed. This is when you're trying to make animal feed. Because if you just bring the vegetables and try to make IMO 5, that's not easy. That's what he's saying. So just for animal, there needs to be that other step in order to make animal. Because for animal feed, Kim just said if you add other materials with the animal manure, it's easy to make it into IMO 5. But if you are preparing animal feed, you can only use the manure. You cannot add things like leaf mold stuff into the animal feed, right? Okay. And if you don't add that, it's very difficult to ferment the animal manure when they are 90%.
Get it?그 유익균보다 유해균이 더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다시 한번 발효시키는 과정이 필요한 거죠. 그게 5번이에요. 그거는 그 자연농업회사 검사에서 나온 주문도 그래요. 예. 그게, 거기에는 많잖아요. 도장님들. 그러니까, 아, 그래도 그렇게 해주는 게 더 좋아요. 근데 자연농업에서 나오는. 그렇게 이렇게 생각해요. 우리 자연농업에서 나오는 개분이나 축분은 그것이 5번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일반 거는 다시 만들어야 되고 자연농업에서 나오는 축분은 5번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그래 우리가 사료를 만들 때 들어가는 것은 들어가게 되고 만약에 이게 들어간다 그러면 그게 6번이 되겠죠. 맞아요. 제 거는 자연농업을 한 닭똥이거든요. 그러니까 5번이 벌써 돼 있는 거야. 그렇죠. 그게 5번이에요. 그러니까 그 자체가 5번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것을 우리 자연 순환농업에서 이런 걸 같이 연구하고 같이 함께 개발하고 함께 해야 돼요. 근데 지금 솔직하게 조금 싫은 소리를 하면 배워가기만 했지 같이 배운 걸 나누지 않은 거예요. 맞아요. 그러니까 자연농업 동물의 똥은 바로 5번인데 그렇죠. 그걸 다시 동물에게 먹이려면 6번을 만들어서 먹인다. 6번은 다른 거 이런 것들하고 종합적으로 해줘 영양분이 많잖아요. 네. 그래 그때 바로 들어가는 게 6번을 봐야 맞는 그걸 6번이라고 해야 분리가 되니까 맞는 거예요. 이해가 안 되세요? 아, 그러니까 자연농업 동은 이미 토착미생물이 많으니까 5번 많으니까 아니고 네. 축사에서 5번을 발효가 다 돼버려요. 아 바닥에서 그렇죠. 네. 발효시키는 네. 과정이 거기 자체가 이게 5번이고 네. 그걸 이제 사료로 쓰려면 6번을 만든다? 그렇죠. 그 만드는 거는 다시 뭘 더해서 합니다. 근데 6번 된 거는 이제 우리가 이제 밭에도 쓰고 뭐 다 이렇게 这里有个重点，就是哈，那这里所讲的这个畜粪哈，就是指的指的是自然农业养殖动物所产生的畜粪啊，因为刚才已经有阐述过，就是你在喂的这饲料里头已经加了4号微生物，所以它吃下去，经过肠道发酵排出的粪便啊，这些粪便都已经啊。 내용도 그냥 4号 微生物啊，嗯，跟外面进来完全没有4号微生物是有很大差异啊。 제가 이거를 그 여기 앉는 이유는 아직 원장님하고도 상의가 안 돼 있고요. 근데 제 이론상에 맞고 이게 같이 우리가 함께 연구해야 될 과제예요. 저는 먼저 선두주자로 나갔지만. 여러분들이 따라와야 되는데 그냥 5번 만든 날에 갖고 그냥 와서 배웠는데 일반 거 갖다 넣어갖고 안 됐어. 그러면 결과론적으로 원장님이나 저희들한테 원망해요. 회원은 안 하지만 틀림없이 그럴 겁니다. So this is a theory being proposed by Mr. Lee and in discussion. So it still hasn't been put into the formal textbook. However, this is a very important thing because this is an area where many of the students go back and fail and they start to think that natural farming doesn't work. So this has to be worked out, and this is the kind of process we are going through to reach an understanding. <音><音>是这五号微生物啊，那这个
并可以饮冰水哈，冷冷自知的哈。像这些东西只有自己去做，然后自己去体验，谁会知道？那他现在就是用了他的牛粪，然后去做这些东西，然后就是他成为五号那个土著的生物。那所以他刚才有讲过，就是还没有体验，就将来大家试其他的这些资材，那做出来什么东西也可以称为六号的生物。那这个究竟还是没有经过那个赵大师的同意吗？那边还没提案出来，所以听听说，听听就可以了。그래서우리가이런것들을더발전시켜나가야분명히요렇게만하면거의실수하지를않고요과량보다수확량이많습니다원장님늘말씀하시죠과량보다 120% 과량이 100% 라면 20% 더나온다근데우리지금현재솔직하게여러분들이농사지면서다른것보다조금좋기는 120% 까지딱수확해보신분있어요 Master Joel says that the natural farming can produce 20% more yield compared to conventional farming, but not many natural farmers actually can do that. That's because our understanding and practice is not sophisticated enough. So we really have to go into the deep levels in order to do that. So has anybody actually produced 120% of conventional yield? Conventional or natural farming yield? Conventional, 120% of conventional yield. More, 20% more than normal farming. Yeah, yeah. Actually, 30% more. 30% 더 나왔어요. 반행보다. 네, 거기 성공하신 거예요. 네. 근데 거기 안 되신 분들은, 그러니까 그 기측, 아까 저기 그 30% 더 나갔거든요. 거기는 분명히 잘 됐어요. 말 물어보나 안 하나. 근데 그것이 안 된 데는 수확이 그렇게 안 나와요. 第一步是哈，在就提问啊，就说当然就是按着做是很重要的。那做好的那五号为生物，照他自己讲的哈，这个可以增加收获量。那他就问啊，或者说大家收获量有增加吗？10%或20%？那这位经理是说，确实去做好这个五号为生物的话啊，在他来讲，可以增产30%-40%。Taiwan understand？ 台湾这边了解吗？那个하와이마이너스저그저기아까그 30% 해가지고그쓰니까그결과잘됐다고그랬잖아요그러니까우리가배합률을꼭그대로하는게이것을기존에서제가말씀드렸을때그런과정을한번더거치면훨씬더좋아진다는거그래서 5번6번까지해야된다는거예요그其实그하와이哈这边他们接受的那个训练跟学到的知识跟台湾几乎是同时在进行，可是他们真的是有落实去做，所以落实做好四号啊，所以整个发展是不一样的啊。台湾加油了，尤其真的是四号好好做，重新来过啊，重新来过，把那些原种一号、二号、三号、四号确实做好，没有四号做不出五号。做不出五号就没有办法生产，那我们学自然农业啊，要得到更丰收，是少了四号真的就没有办法啊，真的苦口婆心的劝大家，真的重新来过，一点点落后没关系，我们重新追上啊，把地盘改造好，然后好好的重新把四号大量的做，因为大量。四号真的用途很大啊！
不管是你养殖、种植，哦，你要做五号，都需要四号，啊，千万不要做那个只有一点包，啊，没有用，真的要大量的做，啊。比如说有需要那个自然农业那个仓库的土或什么，提出申请，啊。So when Mr. Lee put number divided number 4 and 5 into 4, 5 and 6, he could see much better results. So these are the potential areas of further development. 그래서 그 계속 여러분 질문하고 이렇게 하셨지만 그러면 5번에 몇 퍼센트 들어가야 된다는 것은 그 소재에 따라서 조금씩 달라질 수 있어요. 근데 적어도 50%까지 가면 4번을 낭비하는 거고요. 3에서 40%가 제일 적당해요. 제가 해본 결과. 3에서 40%. 5분을 발효할 때 그런 결과가 나왔어요. 그래서 그게 또 하나 안 됐을 그렇게 했는데도 안 됐을 경우에 문제점이 있어요. 여기에는 뭐가 문제가 있느냐 하면 미생물의 먹이가 없으면 안 돼요. 미생물의 먹이를 아울러서 넣어줘야 돼요. 네, 그것까지 이제 제가 연구하고 배운 거 전문적인 거 다 가르쳐 드렸어요. 소똥이 미생물 먹이 안 돼요? 아이, 틀려요. 미생물의 먹이를 그 뭘로 쓰셨어요? 예? 미생물의 먹이를 그러니까 칼 그 여러분들이 미생물을 배양을 뭘로 해요? 여러분들이 아는 거 갖고 해야 돼요. 내가 여기서 뭘 했으니까 뭘 하지 말고 우유. 여러분들이 아는 거 쌀겨 우유 밥 한 걸로 했잖아요. 그러니까 미생물의 먹이를 뭘로 했어요? 밀크 예. 근데 우리가 4번, 3번 만들 때 쌀겨를 가지고 미생물을 배양시키잖아요. 그게 먹이가 밀겨 그 겨 안에 미생물의 먹이가 없으면은 배양이 안 돼요. 맞죠? 그러니까 미생물의 먹이를 충분히 들어가줘야 돼요. 그 3번에는 미생물의 먹이가 차고 넘쳐요. 그래서 4번 갔을 때도 그 먹이를 가지고 4분 배양하면서 다 활성하게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 정도까지는 제가 말 안 해도 알고 계셨어야 돼요. 근데 너무 길어요. 그래서 이 생물의 먹이를 꼭 줘야 된다는 거 생각하시죠. 소똥 말고 다른 게 또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쌀겨 같은 거 좀 넣고 소똥 자체가 왜 먹이가 아니죠? 그게 발효되는 건? 그 자체는 뭐 이미 다 먹고 소화가 된 상태로 나와 있는 거기 때문에 먹이가 없어요. 그럼 쌀겨를 섞어서 그렇죠. 쌀겨를 섞어 조금 넣어줘야 발효가 확 일어나죠. 그건 한 5% 넣습니까 그럼? 그거는 그 상황에 따라 조금 달라요. 다른데 네. 본인이 해보는 수밖에 없는데 그냥 한 10% 정도만 하죠. 거기도 잘 안 되면 좀 더 넣어주고 잘 되면 조금 해. 잘 안 되면 더 넣어주고 잘 안 되면 잘 안 되면 조금 더 넣어주고 아 이런 거 이런 거요. So according to Mr. Lee's experiment. If you put in IMO 4, 50%, that is too much, so you're wasting IMO 4. So around 30 to 40% is what works. But the microbes, IMO, they need food, and the cow manure is not a good food for them because it's already been digested by the animal and eaten by the animal. So you add a little bit of rice bran as a microbial food because rice bran is what you used for microbial food when you were making IMO 3. So and you have to do your own experiments and see for yourself, but approximately you can add about 10% of rice bran. When you make
유도화. 生化微生物哈，就是按照食品一，这是一个参考数字，那你要其他的酒混，酒混的材料，就是按照那个你是山上啊，或者是旱田，就田里头的，或者是用厨余，OK，那你把这个这几个材料。 考虑在内，如果不行的话，再加，就是再加4号。其实4号加越多，你的成本就越高。然后为什么没有办法发酵？没有办法发酵的原因在哪里？没有办法发酵是表示什么？微生物没有食物，所以它发酵不行。这个时候要怎么样？ 增加它发酵的可能性，就是把米糠添进去，在做3号的时候，完全都是靠米糠在培养微生物。当你，比如说10比1，9混兑1混，那这个微生物发酵不起来，为了让它能够发酵，这时候不妨把米糠加进来，但微生物。 即使有食物吃，然后它开始发酵时，嗯。그래서 우리가 이런 것들을 데이터를 만들고 이렇게 좀 잘 되고 안 되고 하는 것들을 같이 공유하고 나누어서 해야 전 세계적으로 내추럴 팜 이루어질 수 있는 거죠. 근데 이게 우리가 공유가 안 되고 우리가 아는 것을 가지고 자꾸 변경하기 시작하면 일반 관행하고 다를 바가 없어요. So we have to address these kind of problems and we have to share and reach a common understanding on these issues. If we don't do that, we are nothing different from just a conventional farmer who follows the instructions. 做事情，我去做，然后用在你田里头，它植物呈现什么样反应，这个过程就是要观察记录，然后把这个成功失败的记录，或者是用了什么东西在制作上的过程中发生了什么事情，全部记录下来，然后像有这样的讲习会，跟他提出来，经验交换，资料交流。 그러면 이제 제가 이야기했던 4번에서 5번이 끝나는 게 아니고 4번하고 5번하고 6번 해야 될 4, 5, 6번까지 가야 되는 것이 이해가 좀 되셨나요? Do you sort of understand why you need to go to number 6, 4, 5, and then 6? 我现在就经过这样解说 怎么样从3号做到4号，4号做到5号，5号甚至以后到6号，这样的过程各位是不是已经能够理解了呢？能够理解就反映一下，不了解也反映一下，真的快要睡着了。对，목사님，제가지금생각하니까 저거 스파티움은 우리 농사할 때 쓰는 거고 그 목사님이 지금 말하시는 거는 동물 먹이로 했다 그런 가축으로 이렇게 가야 될 것 같아요. 아 그러니까 지금 저 순화 우리 순환이잖아요. 예예예. 이렇게 해서 그거 해서 이렇게 해야 훨씬 효과가 더 좋은 거예요. 맞아요. 결론은 이거 그거예요. 요거에 빠져 있는 거를 제가 이야기한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네. 그리고 요거만 가지고 농업 가고 제가 말하는 축산가 이렇게 우리가 이거를 분리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지금 분리를 해서 이야기를 하신 거예요. 네. 설명 잘 해주잖아요. 농업하고 축산하고 분리를 해서 말씀하셨고 농업하고 축산하고 분리하라고 이게 하나로 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는 6번까지 가야 이게 제대로 나오는 거예요. 그렇지만 저기 그럼 우리가 기른 동물에서 나온 똥을 쓰면은 안 해도
되고 그냥 이걸로 갈 수 있지만 밖에서 갖고 온 동물 똥을 갖고 오면 그 지금 말하신 그 IMO5를 해갖고 이거를 또 만들어야 그렇게 해야 되는데 또 하나 이제 그거 있고요. 동물 똥이 아니더라도 여기서 이제 음식물 찌꺼기 해조류 이런 거를 바로 이렇게 가는 게 아니고 이런 것을 다시 한번 오븐 하듯이 제가 말한 동물 똥을 만들듯이 이런 걸 그렇게 한번 거쳐서 이렇게 가라는 이야기예요. 아, 다 하나씩. 그러면은 이런 찌꺼기 이런 것들을 우리 음식물 찌꺼기가 바로 이렇게 갔잖아요. 이렇게 가는 것보다 이런 찌꺼기도 오븐을 통해서 이렇게 가면 더 효과적인 거예요. 그러면 저거를 그 5번을 지금 말씀하신 다른 5번을 먼저 만든다는 거잖아요. 4번하고 만드는 여기서 요거만 가지고 우리 5번 속에는 종합적으로 여러 가지 섞이잖아요. 섞이는데 지금 제가 말하는 거는 요 음식물 찌꺼기나 소똥은 분야로 1:1로 4번하고 1:1로 다시 한번 발효시켜서 저렇게 가면 6번을 해야 된다는 이야기죠. 그러면 그거 만들어지고 6번으로 갈 때는 또 몇 대 몇으로? 6번으로 갈 때는 방법 똑같으면 되죠. 그때는 한 1대 10으로. 그때 1이 들어가는 건 5번이에요, 4번이에요? 정말요? 6번 만들 때 들어가는 10%는 5번이에요, 4번이에요? 아, 그때는 이제 5번 있으면 5번을 해도 4번도 들어가야 돼요, 그때는. 6번 만들 때는. 어렵죠. 그러니까 그렇세요. 6번을 만들 때는 그래도 4번은 들어가야 돼. 5번이 들어가도 되지만 그렇죠. 무조건 4번 들어가야 돼. 4번 들어가야 돼. 4번 무조건 들어가야 돼. 네, 4번 10% 들어가야 돼. 그러니까 일종의 이름을 4.5번이라고 하면 안 할까요? 그렇게 되죠. 5번이니까 5번. 지금 우리가 이거 이야기하는 게 정리가 돼야 돼요. 정리가 돼야 돼, 진짜. 잠깐 가자. 예. 그 해조류나 이런 생선 찌꺼기 갖고 왔을 때 1:1로 해가지고 발효시킨 다음에 이거 안 하고 바로 5번으로 가버리면 여기에 있는 것들이 발효가 다 안 된 상태에서 가버리기 때문에 문제가 될 확률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별도로 만들어요. 구역도 같은 거는 괜찮아요. 이런 거는 바로 가도 괜찮아요. 이런 녀석은 여러 가지 종합, 그러니까 유해균이 더 많이 있을 확률도 많고, 왜냐면 보관하는 과정에서 상하니 가는 거예요. 그래서, 就是说，参加那个参加那个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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Okay, you gotta listen up. This is very confusing. Okay, there's the IMO4 and there's the IMO5. Okay,
And what he's talking about, we name it the new five, okay? Or else it's very confusing, the new five. And then you go to number six, right? So there's he's talking about a middle stage between four and five. So five becomes six, and there's another five. This one, I just call it the new number five, right? So how do you make this new number five? Four and a half. I suggested it, but... Well, the whole point is to make feet. One and I am all five. No. He said you cannot separate the animal farming and plant farming. So you have to understand this all together. Alright, so... You can use like... To make the new number five, you use more number four, right? He said 30 to 40%. He even said 50% for the seaweeds. Okay, so you use a lot of number four to make the new number five. After you make the new number five, right, you go to number six, which is the current number five. Oh, okay. Yeah. When you make the number six, you that's when you do the 1-to-9 ratio again. Okay, and with that one is IMO 4, or you can use IMO 5 together, but you have to use IMO 4. So it's either IMO 4 or IMO 4 plus IMO 5. The new 5. No, not the whole thing, because that's the IMO 4 plus IMO 5 is... To make 6. What is the recipe for 6? 1-to-9. No, so IMO 4, new IMO 5. IMO 4 is 1, yeah. 9 is the IMO 4. New five. Yeah. It's not official, this one. We just discussing. Discussing this issue. Makes sense. I just suggest we call the manure an IMO 4, we call it biome. As like a difference, instead of calling it IMO 4, I call it bio. Giving a new name. Does that? But I don't want to eat. Yeah, I mean, common name is definitely confusing because there's two IMO 5 we're talking about, different IMO 5. But it's not official, we're only in the recipe. Mix couple is top. Yeah, that's the original name. Five, and I think that's just for the five. For example, you ferment cow manure to make five, and then to feed the animals. Yeah.
자, 그래서 여러분 제가 5분 이야기한 거 소통만 주관하시면 절대로 안 돼요. 생선 찌꺼기나 해조류 이런 작물 이런 것도 다 한 번 더 해서 해줘야 훨씬 좋다는 이야기를 계속 말씀드렸어요. 근데 나가 어디 가져갖고 소통이다 그러면 안 돼요. 그러니까 일반 작물 한 번 더 해서 쓰면, 예를 들어서 우리 근데 고춧대를 뽑아갖고 파쇄시켜서 5번을 만든다 그랬잖아요. 근데 그것이 고춧대하고 4번하고만 만들어서 발을 시킨 다음에 5번을 만드는 게 훨씬 좋은 거죠. 바로 5번으로 가는 거 아니고. 그래서 그거를 분리해서 5번, 6번이라고 이야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5번을 만들 때 9:1이 아니고 한 7:3 정도로 만든 다음에 다시 9:1로 한 번 더 만들자, 이렇게 말씀인 거죠, 쉽게 말하면. 그렇죠. So when it's difficult to make IMO 5 with 9:1 ratio, simply put, this is saying that we use 7:3 or 6:1 before we do 9:1. Get it? Yeah. Well, I'm very tired. So, you are making IMO 5. Oh, so, sorry.자, 우리가 지금 그 옥수수대를 사이즈지 만들어서 섞어끼운게 넣었잖아요. 옥수수띠 사이즈지 만드는 게 몇 번이라고 생각하세요? 그게 5번이에요. 그냥 소통만 5번이라고 생각하시면 안 된다는 이야기예요. 우리가 바나나를 입을 바나나 잎스의 그 칸 다시 그 스커티온비를 아니 그 사일리지를 만들었으면 그게 5번이죠. 그게 유산균도 들어가고 4번 들어가잖아요. 그러면 그것이 5번이라는 이야기예요. 그때 4번이 몇 퍼센트입니까? 그때는 몇 퍼센트니까 방법이 또 달라요. 그거는요. 레이어 예. 그래서 그렇게 해서 예를 이제 지금 설명을 좀 잘 들으셔야 됩니다. 좀 길어도 이해를 하시고 설명하셔야 돼요. 그렇게 해가지고 그 사일리지를 만들어서 밭에 갔을 때하고 그냥 다이렉으로 밭에 갔을 때하고 어떤 것이 더 쉽게 작물이 저 양물을 흡수하겠어요? 그 사일리지 만든 거 쉽게. 예, 그래서 이 그냥 들어간 거는 기간이 오래 걸리고 사일리지 만드는 기간이 엄청 단축되는 거예요. 근데 그거를 가지고 다시 한번 5분 만드니까 더 단축되는 거죠. 그래서 이걸 여러분들이 지금 제가 하는 거 하나만 생각하시니까 어려워지는 거예요. 옥수수 때는 이미 했기 때문에 조금 이해가 빠른, 처음부터 제가 옥수수 대를 가지고 말씀했어요. 이게 빨았는데 소통을 이해해 말씀을 드려가지고 좀 죄송합니다. 그래서 조금 이해를 그런 차원에서 이해를 하셔야 빠르고 그러면 조금 단축 5번을 만들었을 때 더 빨리 흡수할 수 있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나왔기 때문에 쉬웠다는 거죠. 그 5번은 6번인 거죠, 그러니까. 그래서 결국에는 이제 그렇게까지 5번, 6번이 가야 되는 거죠. 우리가 있는데도 분리하지 못하고 그냥 막 이렇게 있으면 또 조금 더 체계화를 시킨 거예요. For example, you make silage. For example, you make silage from corn stalk or banana stalk. That itself is already IMO 5. Okay. The new 5. The new 5.
最主要哈，这个应该是用，因为它是用，就是要把变哈，然后再用那个玉米的茎去清除，然后来当做饲料，就是把这个菌去混变饲料化，做这样的研究。那这个过程中，他全部都是在想怎么样让这个畜粪哈成为食物。 但说实在的，五号不是这样啊，五号是要用在植物上面。那现在这样讨论，什么新五号又跑出来了啊？就是说，在这个玉米的茎要清除的时候，最好是先发酵过以后，然后再加到这个牛粪里面再发酵一次。这真的是，哦，这太麻烦了。 每一样食材都要发酵之后，再混进去制作五号，真的是，真的有那么多生命啊！So the salvage that you make from cornstalk or banana stalk is you mix in the IMO4, right? So that itself is called the new IMO5. Okay, so. And when you make salvage stuff, IMO4 is no longer 30 or 40%, it can also change again. It's different according to the situation, right? And then you also add in the LAB, right? You saw it before. The thing is that if you give this to the crops, if you make this salvage and then you ferment it again, make IMO6, and then you apply it, that's even better than trying to make directly number five and then give it to the field, all right? So you're fermenting it twice to become IMO6? Yes. Got it. So more simply, to simplify further, it's right. Like when you go from 4 to 5, instead of using 9 to 1, yeah, you're using like 7 to 3 or 6 to 4. And then you go to 6, that's when you use 9 to 1. So you put a middle step to facilitate the fermentation. 그러니까 지금까지 했었던 것에서 조금 더 쉽게 구체화한 것이 하이브6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근데 우리 그렇게 사용을 안 했어요, 지금까지. 처음 제가 말씀을 드린 거죠. 지금 원장님 오셔가지고 조금 헷갈릴 건데 그러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도 당연히 헷갈릴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나 이것을 지금까지 했던 것에 플러스 이해를 제대로 하고 나면 이게 더 쉬울 거예요. 알았어요. This sounds very difficult, but if you practice it a few times, you will understand it easier. 我这真的乱写，我乱写，我都没办法告诉你。啊，지금 그 하와이는 이해를 하는 것 같은데 타이완은 이해를 못 하는 것 같아요. 근데 여기 아, 뭐, 안 만들어 놓으세요. 그러니까 조금 어려우셔도 한번 가서 테스트 해보시라고 돼요. 근데 어려운 게 아니고 이게 순서적으로 우리가 그 해 나가야 진정한 내추럴 팜이 돼요. 뭐 하세요? 哈哈，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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哈哈
있는데 칼슘, 그 네, 칼슘을 스스로 만들어서 5번에 넣는 거예요. 근데 이게 그러면 6번에 넣는 게 맞는 거죠.
복잡하게 하지 말고 예. 오면 그냥 다 챙겨버려. 근데 그러니까 이제 저기 그 혼 나오려 갑자기 예예 예, 그런 것 같은데 그래서 지금 안녕하세요 목사님. 그 자재 만들고 남은 거 그걸로 쓰면 되게 잘 돼요. 근데 그거 만드는 사람이라 되지 안 만드는 사람은 그렇지 만드는 사람은 돼요. 안 만드는 사람은 내가 이런 거 갖다가 오면 만들었을 때 이게 비율이 안 맞고 부패 비율이 더 많으면 5분이 부패로 되어버리잖아요. 그러면은 이제 내가 잘못 가르쳤다고 그럴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거 조금 우리가 정리를 좀 해야 돼요. 예, 예. 그거 그래야지 안전하고 쉽게 가는 거예요. 그 다른 분들은 그 예, 설명을 좀 해주셔야 돼요. 근데 이게 그 제가 지금 너무 어렵다고 말씀하셨는데 이거를 확실히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되니까 누구를 하니까 되는데 누구를 안 된다라 그렇게 쓰는 왜냐하면 이런 자재를 갖고 왔을 때 부패 기운이 많은 걸 갖고 오면 그 우리가 원하는 유익 기운이 아니라 부패 기운으로 가기 때문에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이것을 여러분들이 실제적으로 하면서 부패 기운으로 가는지 유익 기운으로 가는지 아직 판단이 안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걸 이렇게 나눠서 가는 게 확실한 거예요. 他在解说哈，他在解释说为什么一定要跟各项资材一定要跟四号做一次花销以后再来用，就是说举一个例子，就是说用鱼的那个内脏哈，肠子啊，因为它是学问很多，很容易腐败的东西，那如果直接加到这个五号去试用的话。 有很有可能哦，这个腐败的速度很快，就是它会变成有害的那个菌啊，比如说有害的微生物。那本来发酵是希望就是微生物的产生是向好的方向前进。那如果这些鱼肠啊、鱼肚啊哈水分太多，那一下子就往坏的方向前进的话。 微生物有一个特性哈，就是说，当哪一种菌多的时候，它往那边偏哈，就是它是一种什么投机分子啊。当好菌多的时候，它就往好菌靠；当腐败菌多的时候，它往腐败菌靠。啊，它就是担心啊，大家不了解这个，所以他会在提出的时候，先把单一的那个食材先跟四号对一次的时候。 So you have to understand the difference between the beneficial and the harmful microorganisms. Because if you are making IMO5 and you don't have such knowledge, you might be failing in making of the input but not aware of it. So you have to know whether it is being spoiled, and that is the reason why Mr. Lee is trying to explain this little step between the 4 and 5 where you increase the possibility of success of cultivating the beneficial microbes. 제가 만약에 다음에 가서 어디가 하려면 이거 안 할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여기 계신 여러분들은 전문 연차는 벌써 축산했죠. 여기 그 농 수도사겠지요. 많이 이해를 하시는 분들이기 때문에 조금 이렇게 편리하게 도와드리려고 나눴기 때문에 이걸 이해를 하고 나면 더 쉽습니다. 근데 이해를 못하면 혼동이 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알면서도 말씀드린 거예요. 이거 완전히 많은 말을 하시는데. This can be confusing, but I trust your experience, and I also believe you will need it in the future. So, Mr. Lee just covered it. Yeah. So, today, do these explanations. If you can understand, it will be of great help. But if you listen and still can't understand, it will just increase our difficulties.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한번 오시려면 저도 이제 남아프리카 공항까지 3일을 비행기 타고 와야 되거든요. 비용도 많이 들어가고 시간도 많이 들어 그렇게 하는 여러분 여기 한번 하와이에서 여기 오시려면 비용도 많이 들어 시간 많이 들어가요. 대만은 가까운 아마 가까운 얘기 괜찮지만 그러면 조금 힘들어도 정확하게 배워서 가셔야 여러분들이 연구를 하고 이렇게 하면서 실수를 덜 하죠. 그냥 대충 해갖고 가면 실수하면 또 뭐 안 된다고 그럴 것이고 또 와야 될 거예요. 그래서 아마 제 판단이 잘못됐는지는 몰라도 근데 그렇게 해서라도 좀 빨리 배워서 빨리 이렇게 했으면 하는 마음에서 이렇게 했으니까 어려워도 이해를 하시고 배우셨으면 합니다. So you spent a lot of money and time to come here. This will definitely help you if you keep this kind of concept in mind. <音>就是装懂然后回去自己操作的时候就完全使不上力了然后就错了那就比如说除了这个机票钱损失上课费用损失到做制裁的时候那个会员都白会了所以他是很基于这个很担心的那个所以他把这个很细微的部分的东西全部都希望 借着这种解说，让大家能够了解，能够避免大家将来的失败。 제가 그냥 원장님 자꾸 왔다 갔다 하시는데 그냥 내려갈까요? 요거 마저 할까요? 이제 이게 마지막 시간인데요. 여러분들 동의를 좀 해주시면 하고 그리고 저는 원장님 오시면 그냥 바로 하고요. 한번 여쭤봐 주세요. 오실 때까지 하시죠. 하시죠. 오실 때까지 하세요. 요거 80만 드는 거 요거까지만 요거를 조금 간략하게. 간략하게 이제 쉽게. 사진 쉽게. 이거는 어려운 게 없어요. 네. 조금 전에 어려운 거 했고요. 자, 그러면 인상 칼슘 만드는 이거는 이제 이 책에 교대에 있고요. 여러분들이 아시는 분은 다 아세요. 지난번에도 여기서 실습을 했고요. 왜냐면 처음 오신 분들이 있기 때문에 다 이제 대충 넘어갑니다. 자, 도구에는 항아리 삼나무통 있고 피통 이런 자재 중에서 선택해서 하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두께용 비닐이 있어야 되고 그다음에 고무줄이 있어야 되고요. 고무줄이란 여기에 또 집 우리 말하는 산내기 같은 거 이렇게 토속성인 거 싸갖고 이렇게 묶은 것도 그런 것도 좋겠죠. This is WCAP. Number one, it says what you need. The first bullet says clay pot, cedar tree box, and PE container, plastic. Second bullet says plastic for covering. Third is rubber band. 那要制作离床盖，它需要用的就是最好就是布啊，那其次就是 PE 的塑胶套啊，那 PE 塑胶桶之间还要有塑胶膜啊，最后就是要能够绑紧的这个送紧带啊。 항아리가 이제 이게 항아리고요. 근데 이 PE 통이 요거요. 요거는 현미식초 담은 통인데 같이 쓰는 찍힌 거고요. 요 현미식초이고. 그 나무통은 근데 그 맥주 담는 나무통 있잖아요. 그게 뚜껑만 있으면 뚜껑만 이렇게 들어갈 수 있으면 되게 그런 게 나무통이죠. 삼나무통도 좋죠. The picture on the left right is the clay pot. The blue container on the right is the PE container. 여기는 고무줄하고 이렇게 묶을 수 있는 건 없는데 그런 걸 준비돼 있어요. 다음 넘겨주세요. 다음에 재료에는 우리 오늘 점심에 먹은 동물뼈, 그 소뼈나 등등도 그 다음에 생선뼈도 가능하죠. 생선뼈 큰 것도. 재료는
牛猪的骨头像今天中午大概吃了很多里面猪肉留下很多骨头 현미식조가 있어야 되고요. 자, 그럼 여기 참조 이게 현미식조고요. 그럼 여기 이제 저는 석교로 합니다. 석교, 이것도 석교고요. 근데 이게 저 한국에서는 그 곰국을 끓일 때 석교를 그냥 푹 까가지고 살찜이랑 기름기 다 빼내고 옆뼈만 버리는 데가 있어요. 그 서울하고 창원 두 군데 있어요. 그냥 무슨 내구나. 그 석뼈는 그 기름기하고 살 찌꺼기를 뼈 제거하고 수술을 만들잖아요. 그걸 만들 그런 걸 만들기 위해 수술을 만드는데 그래서 이렇게 제거된 것이 있으면 더 좋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면 그 치과에서 푹 꼬아가지고 막 되게 푸석푸석해진 그 뼈 자체가 좋다는 거예요? 푸석 뼈는 푸석푸석해지질 않고 많이 삶으면 약해지던데? 네, 많이 삶으면 약해지죠. 그럼 그게 많이 삶은 것보다는 딱딱한 게 좋죠. 아, 그냥 살이 없어질 정도? 예, 예, 살이 없고 뭐 기름기 같은 거 있는 거 그런 거 제거를 하기 위해서 수술을 만드니까. 자, 자제는 알겠죠? 그 다음에 이제 방법 중에 여러 가지가 있는데 아, 저, 넘겨주세요. 원장님이 계시니까 겁해가지고요. So you need a bone. You need the bones from animals that has a spine. If, so like a cows or pigs or even fish. And you also need brown rice vinegar. And if the bone has been boiled and the oil and the flesh has been removed, that bone is better for use. 那些土豆是专业哈，是卖骨髓的。那个，他们是开的大骨，然后吸里面的骨髓，所以它是用水蒸水煮，所以它已经没有什么那个脂肪跟肉屑在上面，它只是中间这个骨髓啊。那。 就大家可以去找看看，看有没有什么专门的店啊，去找这样的骨头。那看就是这样。跟 환경， 이제 온도는 23에서 25도 C， 그런 햇빛 통하지 않고 서늘한 곳, 환경의 변화가 적은 곳. 자, 이게 우리 자재에 있는 것들 다들 아는 내용이죠. 그러나 참고로. 적으시는 분이 계신데 네, 참고로 책에 다 있습니다요. 都能被阳光直射，然后是凉爽的，然后那个周遭的这个气温哈，不要激烈变化的地方。 You don't need to write it down, it's all in the book. So the best environment is the temperature is 23 to 25 degrees Celsius. There's no light and it's cool, and there's very little changes in the environmental conditions. 이제 만드는 방법이에요.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유기질, 지방질 이런 걸 제거하기 위해서 수술 만든다를 거예요. 그다음 수술을 만드는 것, 그다음 현미식초는 몇 대 몇으로 들어가는 거냐면 여기 10대 1로 들어갑니다. 그다음에 이제 그 기관이 7일 정도. 그러면 기포가 안 올라오면 거의 다 된 거죠. 그래서 you remove the organic matter and the fat and you turn them into charcoal. Brown rice vinegar is 10 and the bone charcoal is 1. You leave it for 7 days and once the bubble stops, it is complete. 那，那什么？那物，那，就是说，首先哈，要把骨头上面的那个脂肪啊、有机物质去掉，然后把它烧成炭，啊，等于说，把骨头烧过，烧的炭以后，然后利用已经这个烧过的这个骨头哈，跟糙米醋的比哈，是一份骨头十份醋。 啊，十份的糙米醋，然后经过一个礼拜啊
然后这骨头哈，会在这个处里面跑的上上上下下，等到停止，就是安定的时候就好了。嗯。然后我们就这样。好。那 이제 실습을 하는 과정을 사진 찍은 거거든요. 수술을 만들 때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지금 여기는 대량으로 만들 때 제가 한 방법이에요. 여러분이 각자 나라에서 방법이 달리 할 수 있어요. 근데 제가 만들 때, 여기서 보험에 하셨던 것은 조그만 가로내에서 하는 거니까 나올 겁니다요. 그러면 처음에 우리 준비가 다 돼 있고요. 아까 그 가운데 준비하는 가운데 빠졌던 게 뭐냐면, 요거는 집입니다. 나이스로. 그래서 이거를 바닥에 30cm 쌓아요. 바닥에. 네, 한 번 더 연결해 보세요. So you put the rice straw 30cm height on the floor. <音>然后要烧制这个牛肉，有很多方式嘛。那练啊，那一次大概就是这两个塑料的蛋，一个玻璃的草履绒，两个塑料的蛋的练。那用的就是稻草啊。这三十cm 집으로 깔고 그 위에다가 이제 자재를 넣은 거예요. 뼈를요. 거기에 올렸습니다. So you put the bones on top of that rice straw. 然后再把骨头放在这上面，它就是放在稻草上面。那，한번더넘겨주세요。그 아까 부은 상태에서 이렇게 집으로 덮었는데도 이게 조금 덮어주면 집이 타고 말아요. 그럼 밑에 숱이 다 안 돼요. 그래서 조금 한 4-50cm 정도 조금 많이 덮어주세요. And then you cover it again with rice straw. You have to cover quite deep, like 40-50cm, or else it will not make them into charcoal. 이거 하실 때는 주위에 산이라든지 각각 집 주위에 바람이 불어서 불티가 날라가 불날 수가 있거든요. 그런 걸 조심해야 됩니다. Be really careful, watch out for fire spreading. 在烧这个骨头哈，有可能发生火灾哈，所以在它做造哈，要稍微注意一下哈，避免烧骨头是没有烧成把矿石给烧了。 혼자 하지 마시고 장목반들이 같이 여럿이 모여서 이분들하고 같이 모여서 이런 어떤 문제가 생겼을도 쉽게 해결할 수 있죠. 불이 났을 때. 그래서 같이 많이 모여서 이게 대량으로 하는 거기 때문에. So don't do it alone. You are working a team. Yes, 완전히 꺼질 때까지 그냥 내버려둬야 돼요. That thing will burn for quite a long time, so do not open or spread the fire, the rice straw. Leave it in a pile so it will continue to burn for a long time. 如果完全静止不动的话，它要烧很久，所以就准备一个耙子哈。 稍微断点时间，就把它爬开一点，让那个空气能够进去，把里面的稻草给烧了，就是就连带骨头也烧到。
여기 보시면 여기 이제 검정 비늘, 흰 비늘, 이게가 이제 차각막, 여기는 노지. 제가 고추를 갖고 실험했던 게 여기 나오죠. 어떤 것이 더 좋은지 실험하면서 이렇게 하신 2년 전에 찍은 사진입니다. Behind in the picture behind the people are the plastic and the sunblock fabric and the open field, all the experiments by Mr. Lee. Here, 염색한 것도 있고요. 여기 수술로 된 건데, 여기 하얗게 된 것이 더 좋습니다. Now, there are black ones and white ones. The white ones are better. The ones that turn white is better. Only the outside edge. It's going to be black. If it's all white, it's no good. 有的 is 烧过头就烧成黑的啊，大部分都是很严重的烧热啊，大部分都是白色，这个是最好。 이 검정으로 된 게 나쁜 것은 아닌데 여기는 이제 그 뼈에 있는 그 뭐라 해야 되지? 기름기라 해야 되나요? 뼈 속에 있는 예. 예, 그런 게 덜 빠져나온 상태죠. 새카만 게 있는 상태가 그래서 이렇게 하얀 거는 그런 것까지 다 소화되고 칼슘만 많이 남아있는 상태죠. 그래서 이걸 이렇게 하얗게 만들어지는 것이 더 좋은 거예요. The black one, the black color means that there's still organic matter left. So white, the color white is better. It's disagree. 如果是烧成黑的话，就表示它还有脂肪哈、蛋白质还没烧完，所以还要继续烧。 그래서 여러분들이 해보시면 알겠지만 이렇게 해서 칼슘을 채취한 거는 상하지 않고 장기가 오래 가요. 그런데 이런 그 찌꺼기나 이런 유물질들이 다 빠지지 않냐는 거는 상할 확률이 많습니다. 상한다고요. 해서 보시면 알아요. 아니, 아니, 이거를 숱이 된, 요 정도 된 것도 안 상한데요. 예, 요 정도 된 것도 안 상한데, 그, 기름기나, 이런 살 같은 거, 그런 것이 별로 같을 경우에 상한다고요. Decays easier if it's black. That's what it says. It decays more quickly, or is it easier to get decayed? 烧的还有黑的部分，就表示那里还有脂肪啊，还有是蛋白质。那如果是全部是烧成白的话，它就不会腐败。那里面有那些残存的东西就不会发臭。嗯，因为烧成白，它只剩下钙而已，只剩下钙，跟磷，钙。 我们做磷酸钙，就只有单纯的磷跟钙就好了，脂肪那些就这个不要紧了。好的。 요거는 봄에 오셨던 분들은 아시죠? 여 밑에 나무 넣고요. 나무 넣고 요 위에는 잎뼈를 넣어가지고 요 밑에 불을 붙이면 이렇게 하얗게 탑니다. 하얗게 수신돼서 나옵니다. This is another method of making charcoal. You burn fire from the below. 조금씩 하는 거는 이렇게 좋고요. 대량으로 하는 거는 전작게 좋고요. Do as you like. 如果用的量不是很多的话，就用这种方式啊，因为香料桶打了能够动的，因为放着木材，上面放骨头，然后一把火烧，因为这就是李香建牧师这边，李香建这边啊坐着，这是这样。那因为只有两个桶啊，烧起来大概是这个量。那你如果需要很大的量的时候，还是以那个用稻草整个覆盖以后再去烧，啊，平均的收入，烧出来很多豆子。 이미 되는 발색입니다. 넘겼네.
이제 그 요거를 만드는 과정인데요. 여기 불 위에 넣었을 때 불이 붙었을 때 밑에 나무가 없어도 불이 붙으면 뼈에 있는 기름에 의해서 이렇게 타고 있는 거예요. 밑에 나무가 없어도 이렇게 해서 다 타고 나면 부유물질이나 찌꺼기 같은 다 타고 났기 때문에 상하지 않습니다. 숯을 안 만드는 상하고. 저 통 자체는 밑에가 막혀 있는 건데. 아, 여기 보면 앞으로 한번 다시 올려보자. 자, 여기는 구멍이 뚫렸고 여기 막혀 있는데 구멍을 여기처럼 구멍을 뚫었죠. 구멍을 좀 적게, 조그만하게 크게 안 뚫고. 그리고 밑에 불이 타서 밑으로 안 내려가죠. 이 뼈가 크니까 구멍은 조그마하고. 밑에서 불을 하면 위에서 네. 타는데 거기는 지방 같은 게 다시 타버린다는 거. 그렇죠. 그래서 아까 남겨보세요. 자, 그럼 여기 불이 붙은 거잖아요. 밑에서 불이 올라와가지고. Well, the fire from beneath will actually light up the fat and organic matter in the bone above. So you can see the bones are actually on fire. And that container on the top, the bottom of that container has some holes so that the flames can come up. 됐어요? 너무 많아요. 자, 다음은. 그거 숯을 만든 거 가지고 이제 그 액체로 빼는 건데요. 지금은, 오늘은 이제 그게 아니고 한 번 더 남겨보세요. 자, 이거 이제 넣었을 때 거품이 올라오면서 저기 멈춰주면은 거의 다 된 거죠. 일주일 정도면 거의 다 됩니다. 다음은. The bubble will come up and will stop at about after 1 week. Sorry. 비닐로 커버를 하고요. 묶어버리세요. 그리고 여기다가 우리 그 입에 끼는 요지 같은 거 있죠. 구멍 6-7개만 뚫어주세요. 비닐로 덮어가지고. 이게 이 통이라 이 통에 비닐을 다 덮어서 비닐 꼭지를 묶잖아요. 이렇게 묶으면 공기가 안 통하는 가스가 올라오기 때문에 틀어버리거든요. 그러니까 요지로 구멍을 6군데를 정도 이렇게 떨궈주라고요. So you cover it with a plastic and you tie it and just use a toothpick and pinch a few holes, like 5-6 holes. So any remaining gas that comes out can come out instead of increasing the pressure. 이 칼슘이 용해되면서 나오는 가스 때문에 꽉 막아버리면은 폭발해버려요. 그래서 그걸 방지하기 위해서 구멍을 안 뚫어주는 그런 현상이 나타나기 때문에 구멍을 뚫어주면 폭발이 안 오는 거죠. Storage. 다음이요. 자, 이제 저희들이 5번을, 5번이라고 했는데, 제가 계속 5번, 6번이라고 생각하셔야 돼요. 아까 설명한 대로면, 설명 안 한 대로 5번이고요. 자, 그러면 이제, 이렇게 하얗게 된 숯을, 빈스죠. 녹두가 조그만 거. 그 정도로 파쇄를 하셔야 돼요. 요걸? 네, 요거를, 이 숯을 파쇄를 하셔야 돼요. And after you turn them into charcoal, pulverize them. You make them into particles about the size of beans. 근데 이거는 식도 우화도화 就要把这个骨头敲成碎片了，跟敲成这个小的碎片. 이건 식초에 안 담근 겁니다. 식초에 안 담기 전에 하라는 말씀. 그렇죠. 담그기 전에. You have to do it before you put it into vinegar. 식초에 담근 거는 액체로 만들기 위해서고요. 그러니까 뽑아내서 우리가 연면 시비할 때 액체로 쓰기 위해서고, 이거는 땅에다 뿌리기 위해서, 땅에다가 이제 주기 위해서는 이거는 고체로 만든 상태거든요. 그래서 요거를 조그맣게 다 빻아줘야 돼요. 너무 이렇게
방망이질을 하든지 뭐 기계를 하든지 뭐 하든지 파쇄하지 않은 건 시초에 넣고 파쇄할 건 땅에 넣고 파쇄해서 식초에도 넣고 파쇄해서 땅에 넣고 식초에 넣는 건 파쇄로 그냥 넣으면 되고 파쇄하고 넣고 식초 넣는 거는 파쇄하지 말고 넣고 이제 오븐 만들 때 넣는 건 파쇄해서 들어가야 되고 식초에 넣지 말고 그리고 이제 액체로 이렇게 다 패션을 빼고 남은 찌꺼기를 가지고 오븐에 들어가도 돼요. 오븐도 파쇄해서 그것도 버리지 말고. 근데 칼슘을 빼낸 것하고 빼내지 아니한 것하고 차이점이 있겠죠. 그러니까 안 빼낸 것을 조그맣게 만들어서 오븐에 넣어줘야 되는 거죠. 그래야 땅 속에 있으면서 조금씩 조금씩 스며들고 오랫동안 작물이 흡수해 가기 때문에. I'll make a correction. The charcoal that is crushed is used to make IMO5. So, or you can directly spray it onto the soil. The charcoal that is not crushed is what goes into the vinegar. And after you've extracted the calcium, the remaining bones can also be taken out and put into IMO5. Or crushed and put into soil. 한 번 더 생겨주고 없어요? 예. 자 그러면 그 얼마만큼 들어가느냐는 아까 이야기 안 했나요, 제가? 했어요. 했죠? 5%. 어, 5%. 아니요. 모를. 그거 안 했어요. 아니, 한번 나오는 거 한번 봐보세요. 아, 너무 재밌는 거 없나 보네요. 영어로 했어요. 그런 말 없네요. 우파 그리고 스스로 만드는 거를 5번 들어갈 때 6번을 만들 때 받는다 자꾸 혼동이 돼서 그러네요. 5%를 넣어줘야 돼요. 너무 많이 넣지 마세요. 너무 많이 넣으면 안 되십니다. 네, 5% 양의 5%를 우파 우파 6%만 넣으면 식초에 우린 거요? 아니 안 우린 거. 아, so when you put this into IMO5, the crushed bones, don't put too much. Only put in about 5%. 식초에 우린 거는 그 칼슘이 없잖아요. 빠져 나왔잖아요. 그러니까 그건 그냥 넣어서 한다고 생각하시면 되고 안 우려낸 거를 넣어줘야 그런 상태에서. 그리고 오븐을 만들 때 나무 숯 있잖아요. 숯, 칼슘만 말고 나무 숯도 5% 들어가면 훨씬 좋습니다. 그래서 when you're making IMO5, you can also add in charcoal. Charcoal made from wood. That is also 5%. 그래서 원장님 안 오시니까요 우리 그 우리 자연농업 자연순환농업이 전 세계적으로 제대로 되어 가려면 그럼 좀 쉽죠. 그렇게 너무 힘든 너무 힘든 것 같지만 그 과정은 다 지나야 돼요. 안 지나면 안 돼요. 그 과정은 지나야 돼요. 통역이 힘들어요. 예, 그런 것도 있죠. 그러니까 이해를 못 하니까 더 힘든 거죠. 아니 너무 길어서 너무 길어서 작게 하도록 노력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걸 제대로 되면 그 제대로 될수록 우리가 힘을 하나로 단결해서 모아줘야 되지요. 이게 하나로 모아지지 아니하면 다 개개인별로 가게 되버리면 나라별로 가게 되버리면 자연 농업이 있으나 말아 하는 거죠. So we're dealing with all these issues, which can be quite difficult and complicated, but we need to deal with them, or else everybody in different countries will be practicing different natural farming later. So we want to bring these issues and address it, so we reach some kind of consensus. 이렇게 해서 나오는 생산품이 자연하고 책으로 가까운 영향을 풍부하게 가지고 있는 농산품이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So the food produced from this kind of method is the best food that is closest to the food that is offered by the nature. 그 저도 이제 오래네. 그 사진 아까 그 보던 그 사진. 그러니까 좀 일본인 식생활과 달라서 네. 그 석표나 태지표 구하기가 너무 어려워요. 예. 거기라고 하면은 그 표가 없는 거기만 먹잖아요, 일본 사람들은. 그러니까 그 일본에서는 그냥 그 산성표 칼로 된 거 있어요. 그거 이용한다든지. 그리고 이 사진은 그 세운 컵분이 있어요. 아, 그래서 필요로 이용하고 있는. 예, 그래도 되죠. 생선뼈. 생선뼈가 그 좋은 걸로 알고 있거든요. 좋은데 그 일본에도 소 돼지는 잡잖아요. 그래도 구하기가 어려워. 그거 갖다 뭐 하는데요? 뼈. 뼈요? 뼈. 아니 그 뼈를 갖다 뭐 하냐고요? 몰라. 그러니까 더 안 찾아본 거예요. 아니 아니 찾아봤는데 예를 들어 일본 후주라면 라면 유명하잖아요. 네. 라면은 그 돼지표로 그 국을 만들잖아요. 그러니까 아 거기 가면 많이 있겠다고 갔더니 표까지 다 먹어버린대요. 우와. 그게 그러니까 그것도 구하기가 어렵고. 와. 그러니까 그 일반적으로 구하기가 어려워. 어떤 특수한 사람은 좀 다를 수 있는데. 작물에 지수가 많은. 그러니까 나라마다 그 사정이 달라요. 한국이나 그런 나라 다른 아니지만 그게 그 다 달라요. 저도 네. 체험을 해서 아는데 그 뭐 구할 수 없는 것들이 지방마다 있을 수 많아요. 조금 전에 이야기했던 것처럼 그 알몸소리를 만들 때 그 쌀개가 없어서 뭘로 하느냐 고민하시는 분들 많았잖아요. 그거 똑같이 일을 하시면 돼요. 근데 차점은 있거든요. 그것처럼 돼지나 소고기 먹는 데 가면 못 찾는 게 아니라 어딘가는 있고요. 저런 없으면 내가 키워서 살 고기 내가 먹고 내가 만들어야죠. 저는 그렇게 했어요. 왜냐면 구할 데 없는데 어떻게 해요? 내가 키워서 내가 잡아서 먹고 내가 뼈 쓰면 되는 거죠. 그렇게 생각을 했고요. 처음에 설탕을 구하는데 저기 필리핀에 모스코바토가 있었어요. 근데 구할 수 있는 길이 없어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있는데 구할 수가 없어요. 그러지만，但是从头到尾我都没有得到半句，所以我没有办法翻译给你。那真的按你大会算，这是讲得很爽。 무슬림들이 사는 지역이라 사람들이 가지를 못해서 갖고지를 못해요. 그 사람들이 갖고 나오면 되는데. 그래서 다 거기 있는 사람들하고 이야 전화 통화만 해가지고 저는 현지인 데리고 차 가지고 싣고 나왔거든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언제 오라고 연락을 할 때 가면은 괜찮은데 그냥 아무 때나 가다 보면 잘못하면 위험하거든요. 그런 상황에서도 구해다 했고요. 근데 찾으면은 있어요. 찾으면 있고 비슷한 거, 그러니까 우리가 생선 방금 생선뼈 쓰신다 했잖아요. 생선뼈 얼마든지 구할 수 있으면 생선뼈 하면 되고, 그리고 그런 거를 넣어서 넣으면 되는데요. 그리고 칼슘이 없다 그러는데 식물에 칼슘 많습니까 적습니까? 적어요. 식물에 적든 어쨌든 식물에 칼슘이 있는 것들이 들어 있어요. 그거를 6번 만들 때 넣어버리면 되죠. 5번 살짝 거쳐서 6번 넣어버리면 되죠. 그러면 쉽게 되죠. 예를 들어서 백년초라는 게 있잖아요. 열매요. 거기 뭐라고 하죠? 백년초. 제주도에서. 예, 제주도에 많이 있는 건데 아프리카에 가면 더 많아요. 열대 지방에. 그 이름이 다른데 뭐죠? 이렇게 자라내고 위에 많이 꽂히면 열매거든요. 그게 칼슘이 엄청 많습니다. 근데 그런 거를 천연 옥점 만들어서 오븐 만든 스프레이 해주면 되겠죠. 동물뼈보다 식물성 칼슘이 더 좋아요. 근데 그거 한번 설명해 주세요. 오븐 만들 때 천연 옥점으로 천연 옥점으로 만들어서 그거를 오븐 만들 때 물로 수분 조정해 주잖아요. 수분 조정할 때 거기에 그 칼슘을 넣어서 해주면 된다는 이야기예요. Mr. Lee says that you don't just say you cannot find the ingredients. If you can't get your hands on a cow, you raise your own cow and use the cow bone. He's even traveled to dangerous regions in the Philippines to get the raw sugar. Anyway, if you also cannot find calcium, look for plants that have a lot of calcium. For example, the fruits of the cactus has a lot of calcium. Cactus. And 刚才一直都没有翻译任何一句话，是因为这里有了一些争执啊。因为在韩国嘛，他可以弄得到很多牛骨头啊这些哈来烧制，就是在日本，他们吃牛吃这个的习惯跟韩国完全不一样。 他们只有配状的嘛，所以没有办法弄到那么多骨头。但是在日本有卖骨粉，就是当然就是那些叶子，他们收集骨头啊，然后涂在他那里弄来的骨头，用1000度以上的大火啊烧好，然后把它研磨成粉，那用那个骨粉。 来做这个泥沼盖也可以啊，就是最主要是来源没有那个来源怎么做怎么烧啊？你这讲再多啊，自己用桶子烧，用稻草烧，可是，在没有骨头来源的地方怎么办啊？所以他们两个一直在讨论，就一句话都没有告诉我，就没办法。 So the actually the plant calcium. Jie老师哈，他就是跟他讨论的结果是说，像有一些仙人掌哈，它里面就有很多钙质啊。那如果真的弄不到这个骨头来取得钙质的话，也可以用植物哈。 从植物里头找钙质很多的东西，来做成这个磷酸钙，这个更困难。So Mr. Lee actually said the calcium from plants are actually better than calcium from animals if you're giving it to the plants. 那他们是说，就是如果能够从植物界里头找到带有钙的话，做起来就比从植物的动物的骨头。 So that means you make FPJ out of the cactus fruits, and then when you are
adding moisture to IMO5, you give that, and then that increases the calcium in IMO5. Is there any other plant that you can use? No. 냉면처 말고 칼슘 많은 거 있습니다. You'll find out. What's that? You'll find out. Yeah, that's right. 또 하나 예를 들어. 그냥 전문을 食物里头 找까? 有哪些, 这个你是问他说, 我可以找哪些食物是, 还有很多钙的? 不回答说, 你一定会找得到, 这是我的答案。 자, 또 하나 예를 들으세요. 이거는 지난주에 있었던 일이에요. 지난주에 칼륨이 그 약자로 포테슘. 예? 포테슘. 예, 칼륨을 요리 책에는 담뱃대를 저 수소로 만들어서 쓰는 거잖아요. 그러면 담뱃대가 없을 때 어떻게 하시겠어요? 바나나 써요. 바나나. 네, 바나나 저 껍데기요? 아니 입 다 써요. 이파리하고 이파리고 뭐 열매 다 쓸 수 있어요. 쓸 수 있고. 네, 그러니까 이런 정보를 같이 공유를 해야 돼요. 지금 저기 대만에도 바나나가 많죠? 아니요. 네, 其实哈会 谈到假, 那假从哪里来？ 假从烟叶，就是种烟叶的人，他只要叶片，那个茎是没有用的，所以把那个茎拿来烧过以后，浸泡水就可以取得大量的水溶性钾。那这边的女士又问说，那里没有那个烟叶，那怎么办？那另外这位金女士她就说，哦，那。 칼륨이 담뱃대를 구하기가 어려워서 그럼 칼륨이 식물성에 어디에가 많습니까? 라고 제가 대학교 교수님한테 물어봤어요. 나도 모르겠는데요. 그들이 이제 한번 기다려보세요 라고 전화를 끊었습니다. 한 시간 후에 전화가 왔어요. 그게 고춧잎에 많이 있습니다라고 전화가 온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뭐까지만 토마토 입이 많이 있어요. 토마토. 예, 아 토마토요? 입, 토마토 입요? 입, 입요, 입. 토마토. 포테슘? 열매. 토마토 주스에 포테슘 많이 있다고. 칼슘 말고 칼륨. 칼륨을 포테슘이라고 불러요. 예. 근데 도마도 주스 많이 들었어요. In the book, it says the source of potassium is tobacco ash. So tobacco ash has a lot of potassium. But if you don't have tobacco available, then you have to find a substitute. And Kim Chang says banana is actually high in potassium. The whole plant, everything of the banana you can use for potassium. Mr. Lee says the pepper leaves, they're also high in potassium. Pepper leaves, and Dr. Park says the tomato fruits, they are high in potassium. 그래서 없으면 찾아가지고 하면은 쉽지요. 근데 그걸 모르기 때문에 옆에 두고도 못 찾아 쓰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이제 하와이나 대만이나 우리 한국이나 서로 공유를 하게 되어지면 누가 어떤 회원이 이거 없습니다 그러면 여기 있습니다 여기 있습니다 해주면 쉽겠죠. 그렇죠. 예, 네, 그래서 이런 네트워크도 형성을 해야 됩니다. See how we can come up with all these alternatives for potassium. This is an example of why we have to come together and exchange information.
Right. If the bone is black, it has 57 to 80% phosphorus. If it is white, it goes down to 42% phosphorus. Why? Is it mineral? Why should it go down? It processes off the calcium, more of calcium inside in water. It changes.你的重造到底什么东西还有奖，如果他没有打电话去问那个教授，他也不知道说他自己种的那个辣椒叶就有大量的奖，所以如果说就是change，问这是烟叶有大量的精有大量的奖，可是你明明你的地区根本没有种烟叶，怎么得来那个它的烟叶的奖那个精呢？那你就放弃了吗？不，你要去问去调查，再周遭有哪些作物啊，还有奖，那想办法去取得。 但如果不去问的话，他永远不知道说他种的那些辣椒叶上面就有大量的茧，就是要自己去调查，就对了，自己去问。 그렇게 해서 우리가 저기 그 자연 농업을 좀 활성화해야 될 필요성이 있고요. 그리고 우리가 아는 것을 조금 배워서 내가 안다고 아니고 같이 원장님하고 우리도 조금 많이 하신 분들하고 상의를 해서 더 좋은 결과를 만들어내야 되죠. 네, let's continue working together to find the solution. 知道了这个知识，然后就占为己有，不跟别人分享，而是知道了这个资讯，或者是你有了这个经验，记得向赵大师报告，然后赵大师会在这个自然农业资讯里头通知大家有新的知识，然后。 大家一起共有，一起分享，不要说啊，我找到了新的，这就是我独享独有，就占为己有，他也不跟别人讲，也不让别人知道。 이제 제가 실제적으로 제가 경험한 것을 좀 말씀을 드리면요, 2012년인가 11년 정도, 2011년 정도 될 것 같아요. 한참 배울 때인데요. 마닐라에서 세미나가 있어서 세미나를 갔다가 제가 이렇게 그 자립선교 프로그램을 하면서 농업을 한다는 걸 알고 제가 안타깝다고 더 배워가지고 가래요. 그래서 아 뭐가 있는데요? 이렇게 나는 설명을 못하겠고 우리 근처에 오신 분이 있는데 배우러 가자 그래갖고 그분 따라서 배우러 갔어요. 배우러 갔는데 IMO4까지 만드는 방법을 그대로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근데 저는 이미 배워서 알고 있어요. 근데 그 사람이 저한테 가르쳐 주는데 그 가르쳐 주는 방법이 1, 2, 3, 4까지는 맞기는 맞은데 과정이 다 틀려요. 어디서 배웠느냐? 어디서 배웠다라고 이야기를 해줘요. 직접 가서 배웠느냐? 다른 사람한테 배운 것을 배우고 배운 것을 나한테 이야기해 준 거예요. 그래서 저는 직접 배워갖고 왔기 때문에 알고 있는데 내가 아는 것보다 그 사람이 아는 게 더 정확하다고 논쟁이 벌어졌어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배웠기 때문에 내가 알고 있는 게 맞다고 이야기하겠죠? 근데 거기 있는 사람들은 저 사람이 배운 게 옳다라고 주관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결과가 저런 눈으로 보이죠. 근데 그 사람들은 모르니까 그대로 따라해요.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우리는 이런 실수를 범하지 말아야 돼요. In 2011, Mr. Lee went to Manila and he met somebody who learned natural farming from somebody who learned natural farming from somebody who learned it from Master Joe. Okay, so it's like a three steps indirect learning, and then the person showed Mr. Lee how to make the IMOs 1, 2, 3, and 4. And actually, it was different from Master Joe's teaching, and Mr. Lee knew that it was different, so they had an argument, but that person thought that his method was the right one. So this is the kind of thing that can happen in the future, happen to us. So we should really be aware of what is the authentic natural farming. Could you ask Pastor Lee, it's happening now. Now we resolve it, and now within our natural farming communities, it's already starting to happen. 이미 지금 자연농업 하고 있다고 하는 우리 모임 속에서도 그 가르침의 왜곡이 생기고 있는데 어떡하면 좋겠냐. 해결책이 있으십니까? 해결책이 있으시네요. 리무스가 2010년에 毒素微生物的那个制作方式哈，一号、二号、三号、四号，然后当初教他做一号、二号、三号、四号，他并不是一次全部告诉他，他告诉他一部分，然后叫他去问某一个人，他又告诉他某一部分，然后再找第三个人又告诉他另外一部分。 所以让他学到的东西是谁告诉他这样做，另外一个人说不是这样做，弄到最后跟原来赵大师教的完全不一样啊。等于说赵大师讲的是完整的一套，可是经过人私心啊，他不愿意教给别人完整的，他问你要为什么要做什么。 他就教给你一个错误的，其实在台湾也发生过这个事情，就是在建石乡，罗兴郎就是这样子的做法，弄到最后，跟布隆族讲的是一套，跟周族讲的是另外一套，到最后全部都乱了，跟原来的完全不一样的一套，现在就是要提醒，现在在台湾也有可能会。 像他当时在玛利亚，在那个玛利亚，在那个玛利亚哈，发生这个事情一样，一个人教这个，一个人教这个，弄到最后，同样一个做法，变成四五种不同的讲法，现在正在台湾就发生这样的事情，正在发生中，所以很重要一点。 各位学习后，如果你没有不具资格的话，千万不要乱教，要不然到最后后面的人真的会受害。没有学到正确的，再学一点，再学一点，结果都是错的，完全没有学到正统的、完整的教育。좀 전에 지금 질문하신 것이 방법이 없는 게 아니라 있죠. 네, 방법이 분명히 있습니다요. 그거는 뭐예요? 우리가 이제 그 원장님을 중심으로 해서 그 마크를 가졌잖아요. 그러니까 마크를 보여주고 맞아 그거 있는 사람이면 인정해주면 되고 그거 없는 인정 안 해주면은 되죠. 그리고 또 하나는 좀 전에 우리가 논쟁을 했던 건 5번이냐 6번이냐 했던 것처럼 그런 논쟁의 요소가 많거든요. 근데 우리가 조금 어렵지만 정리를 해서 왜 그렇게 해야 돼? 제가 말씀드린 게 이해가 될지 안 될지는 모르지만
제 이론상으로는 그렇게 해줘야 우리가 이해가 쉽다고 봐요. 그래서 그런 것도 정리가 해가지고 논쟁하지 말고 우리 본부나 이렇게 같이 그 앞에 리더자들하고 함께해서 좋은 방향으로 찾아가야 된다고 보거든요. 그러면은 문제 해결된다고 봐요. 조금 길었는데. 그러니까 여기 리더 그룹에서 정리를 해가지고 자꾸 논쟁의 요지들을 이제 통일해서 의견을 만들어내야 된다. 아니, 그것도 중요하지만 밑에서 배우는 사람들이 솔루션을 예, 예, 배우는 사람들 예를 들어서 우리가 그 수료증이 있으니까 남아 있는 사람들은 인정을 해주고 다른 우리한테 배웠더라 거기 없으면 인정을 안 해주면 되거든요. 근데 그게 없는 사람은 말을 들으면 모르는 것 같으니까 그쪽을 인정해주면 문제가 생기기 시작하는 게 되겠죠. 그리고 그런 문제가 생기면 공부하고 네트워크를 통해서 그거를 어떤 문제가 답을 찾으려고 해야 되는데 그 자리에서 찾으려고 하니까 문제 생기는 거죠. 今天只是刚才有一开始就谈到嘛，这个赵老师已经把新的 logo 弄出来啊，这个将来你要使用这个 logo， 就是赵大师已经承认你可以用这个 logo 的人，你才能使用啊。比如说一个保证啊，至少你接受新的啊，是最近的。 그래서 基本讲什么？这个国旗的东西，你会随便乱教。反正你管不了，你不用这个，这个大是同意，然后你也缴了费用，那么是你不用用这个，足够新的知识，啊，所以其实是不应该说教了，应该要教的话就是这三张证书拿到以后，经过考试通过以后，你具有 CGNFI 讲师资格，你才可以去教别人。Mr. Lee says that the mark that we showed you, that is the symbol of authenticity. So someone who has it is doing the right thing. I have a translator. when there's an issue, when there's controversy, don't start to fight. Always try to come together to find a solution like we did for the IMO 5 and 6 kind of thing. And there should be this leadership group that sort of settles all these kind of issues. And keep in contact with the headquarters. 이해가 됐냐고 했죠, 제가. Do you get it? 자, 저는 잠깐 쉬었다. 원장님 오시기 여기 나누셔갖고요. 저도 화장실 가고 싶은데 참았어요. 근데 여기 앞에 통역하시는 분들 한번 박수 한번 쳐주십시오. 그리고 쉬었다 하겠습니다. 네. 통역 안 했는데 아직. 통역 안 했는데 아직. 네, 알았어요. He said, let's give a round of applause to the We need to, we're going to meet with James and Jake, we're going to meet. Sorry. Yeah, we have to meet. Shit. Or this trip. Yeah, cool.